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포켓몬 게임 자체를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포켓몬 게임 통틀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떤 포켓몬 게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그 닌텐도 시절 포켓몬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포켓몬 이것도 뭐 포켓몬 게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 그 감정이랑 좀 다르잖아.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봐서 사실 처음으로 접하는 건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한 번쯤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사실 큰 그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이런 게임 정말 젬병이라서요. 네, 이런 게임 정말 젬병이라서. 알겠습니다. 시작. 아, 잠깐만요. 포켓몬 카드 게임에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이름 알려주세요. 여덟 글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래. 야하우 갑시다. 개인정보 사용 안 할 거면 야우가 낫지 않니? 개인정보 사용까지는 저 나의 그 과거의 이름을 그게 더 개인정보 같다고? 그래? 제일 간단하다. 제일 간단하죠? 아, 닉네임 뭘 특이하게 지을 이유가 없잖아. 넌 내 거야 있을 것 같은데.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되나? 아이콘 변경. 아, 이런 건 이제 이런 친구로 해놔야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로 가겠습니다. 30일 동안 변경이 안 되네? 오케이. 넌 내 거야 갑니다. 항상 그 몬스터볼 던지면서 하잖아요. 피카츄! 넌 내 거야! 어? 원하는 확장팩을 선택해달래. 불, 이게 불이고 이게 전기고 이건 뭐야? 뮤츠?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근본이지. 이건 근데 근본으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 피카츄. 무조건 근본이지. 찌익. 선을 따라 개봉. 아, 요렇게? 오! 아! 아! 아니 잠깐만, 전기류 나오는 거 아니었어? 어, 근데 꼬부이가 나왔네? 꼬부꼬부? 어, 뭐야, 물 포켓몬 하기로 했는데 진짜 물 포켓몬이 나오네? 꼬부기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터치해서 넘기기. 디그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디그다.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있다는 그 환상 속의 포켓몬 아닙니까? 타라스! 와 얘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얜 풀 포켓몬. 다양하게 나오네? 날생마? 불 포켓몬! 야 이거 근데 HP 100짜리면은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40에 약점 20? 오! 뭐야? 불로 가야 되겠는데? 불로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 하나씩 나오는 건데. 어? 이러면 불로 가야 되겠는데. 물에 약하긴 하지만 불로 가야겠는데. 불 속성이 두 개나 나왔어. 윈디도 1세대 중 강하다고? 도감의 등록.
스르륵. 아. 와, 226개나 있어? 클릭. 움직이나? 오. 오, 입체다, 입체. 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대박. 잘 만들었다. 아, 이런 유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 미션. 아, 미션도 있네요. 아, 이게 하루 미션인가? 달성? 미션 달성. 이 팩 파워는 가득 차면 확장팩을 개봉할 수 있다. 아, 여기를 채워서 조금 더 기다리면 개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팩을 개봉해 봅시다. 12시간. 아,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구나. 아까랑 똑같은 건데 똑같은 애들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뽑은 애들 또 나올 수 있나요? 같은 친구도 나와요? 아, 하긴 뭐 이런 게임에 다른 친구가 나올 리가 없지. 그치? 이번엔 리자몽으로 가보자. 그래. 오케이, 나이스. 알림도 받을 수 있네요. 아, 에이, 뭐야 뭐야. 내가 고른 건 이게 아닌데? 뮤츠로 고정인데? 얘 고정이네요, 이거는? 어. 어쩔 수 없지. 오, 아, 이 중에서 골라라. 오, 아, 이렇게도 보여줬네. 슉, 잠깐만, 한 바퀴 돌려서 나오는 걸로 하자. 아, 아유, 왜 안 돌아가? 슈로로로로로로로. 오케이, 이걸로 하자. 시라소모. 얘가 진화하면 뿌사이저인가? 얘가 뿌사이저가 되는 건가? 아니다. 아니야? 뿌사이저는 다른 애인가? 아, 곤충이. 아, 곤충이지. 어, 야도란이다. 야도란. 아, 홍수몬. 맞네, 맞네. 이렇게 슉슉슉슉슉슉 하는 애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어? 얘는 뭐야? 페럴드 기본 몬스터 아닌가요? 페럴드 기본 몬스터 아닌가요? 스라크. 그 스락스락 하는 개잖아. 스라크 막 이렇게 스락스락 하는 애. 걘데? 오, 팬텀이다. 헐, 팬텀이야. 귀여워. 팬텀 좋아해. 나 팬텀 좋아해요. 아, 근데 카드깡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팬텀 빼고는. 10장 획득.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게 게임을 하는 재미보다 카드깡 하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대결 이런 것보다 그냥 카드 다 모으는 재미랄까? 겟 챌린지. 레벨 올랐네? 12시간에 하나씩. 팩을 개봉하고 플레이어 경험치를 획득하여 레벨업 했습니다. 새로운 겟 챌린지가 오픈되었으므로 확인해봅시다. 튜토리얼이 많이 친절하네. 이곳에는 다른 플레이어나 친구가 개봉한 확장팩의 개봉 결과가 표시됩니다. 어, 겟챌린지에서는 다른 플레이어가 개봉한 확장팩에서 카드를 랜덤으로 한 장 획득할 수 있다고? 아, 다른 플레이어가 개봉한 곳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카드를 잃는 건 아니래. 겟챌린지는 일정 시간마다 갱신됩니다. 친구가 개봉한 확장팩도 등장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해봅시다.
개 챌린지에서는 시간 경과로 회복하는 챌린지 파워가 필요합니다. 플레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파워 회복에 걸리는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현질 해가지고 게이지 채운 다음에 카드를 까는 거구나. 팩을 산다 이게 아니라 게이지 같은 걸 사서 하는 거구나. 시간 단축. 프리 챌린지나 럭키 챌린지 등 특수한 챌린지가 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챌린지는 부활 시계를 사용하면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서 못 뽑은 거를 다시 뽑고 싶을 때 이 부활 시계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건가? 아, 실제로 챌린지 해봅시다. 꼬북꼬북 일단 한번 해볼게요. 꼬북이가 두 개나 있네. 픽시, 피카츄. 아, 근데 피카츄, 옛날 피카츄는 왜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생겼냐? 되게 안 쎄 보여. 되게 되게 안 쎄 보여. 아, 이 중에서 나오는 거지? 하, 오늘 럭키박스도 틀렸는데 이거 뽑을 수 있을까? 꼬북이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 야, 아, 뭐야? 뭐야, 좀 다르게 생긴 카드. 뭐야, 이거? 뭐야?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어떻게 뽑았지? 아, 그림만 다른 거지? 어,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특이한 그림이 있는 것도 있으면은 같은 몬스터로 그림만 다른 애들 엄청 많겠네. 포켓몬이 226명이 아니라 여기 절반일 수도 있는데 그림 같은 게 다른 거구나. 어, 스킨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건가? 그런 거네. 좋아, 좋아. 괜찮은 거 뽑았네. 다른 거랑, 아니, 저기 뭐냐, 원래 뽑은 거랑 다르니까. 아, 이제 튜토리얼 끝. 매일 모이는 팩 파워를 사용해서 조금씩 확장팩을 개봉합시다. 초보자 미션을 달성하거나 플레이어 경험치를 획득해서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기능을 오픈합시다. 어, 확장팩 하나 더 개봉. 아유, 감사합니다. 오,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클릭하는 건가? 다시 피카츄 해볼까? 두 개 올 수 있는 건가 이거? 개봉할 수 있습니다. 거북왕도 있네. 아, 2부이. 어, 뭐야, 웅이도 있네. 웅이도 있네. 잠만보, 라이츄, 피카츄. 근데 여기서 좀 레어한 친구들이 위에 떠 있는 거지? 뮤츠, 이상의 꽃, 탕구리, 팬텀. 이분 누구야? 망나뇽도 있네. 여기는 리자몽, 파이어? 파이어? 얜 뭐야? 얜 뭐죠? 아, 나 얘 싫어. 나시. 나시 맞지? 나 얘 별로 안 좋아해. 나시. 나시. 나시 별로야. 어, 얘 처음 보는 애네. 부스터. 라프라스도 있네. 탕구리도 귀여운데. 탕구리도 좋아했는데. 피카츄로 뽑아보죠. 개인적으로 근본은 있어야지. 피카츄. 꼬부기는 뽑았으니까 EV도 좋고. 그냥 좋아하는 포켓몬으로 나가. 거북왕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로 개봉해보자. 저요? 그 보고 왔을 때 그 전기가 제일 쉽다 그러던데. 전기로 가도 된다. 근데 나 불도 괜찮은데 기아이면 전기로 한번 모으고 싶은데. 아이고, 오, 뭐 뒤집을 수도 있네.
한번 아이고 아이 다시 야 짜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얜 뭐야? 비조프? 뭐야? 어! 고라파덕이다! 파덕! 고라파덕 나왔다. 귀여워. 대구리는 뭐야? 근데 얘도 HP가 100이긴 하네. 귀여워. 어! 꼬부기 하나 더 나왔다. 헉! 푸크린이 나왔어. 슬리피송.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든다. 꼬마돌이 지나면 대구리 140. 어, 나빠?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나? 이거 겹치는 애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아, 나쁘지 않아요? 16 하니까 망나뇽이 떠오른다. 지구를 약 16시간 만에 일주한다. 오, 이런 설명도 있네. 그리고 하나 더 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츄 나올 때까지 할까? 그래도 좋아. 이번엔 리자몽을 한번 보자. 이번에 리자몽 한번 뽑아보자. 리자몽 뽑아보자. 리자몽 짜자자자자자잔 이거다. 쓱? 뭐야 얜 처음 봐. 또르박쥐 제브라이카? 이건 또 뭐야? 아! 야,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잖아. 홍수몬.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망칼. 아 뭐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레디어는 뭐야? 에이 망했어. 이건 망했어. 에이 이건 망했다. 아 리자몽팩. 리자몽 갖고 싶은데. 20종류 달성. 팩 파워가 없어지면 파워를 회복할 때까지 팩을 개봉할 수 없습니다. 팩 모래시계로 단축해봅시다. 한 팩 개봉 터치? 오, 한 팩 개봉. 한 시간, 필요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팩 모래시계는 플레이어 레벨이 올랐을 때나 미션 보상 등으로 다양한 타이밍을 획득할 수 있으니 바로바로 사용해봅시다. 프리미엄 패스에 가입하면 매일 한 팩을 추가로 개봉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스는 무료로 2주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만. 일단 뭐 공짜로 줬으니까 일단 하나 더 깔 수 있네요. 따라단. 자신이 없어졌어. 하나 더 깔 자신이 없어졌는데요. 오케이 이거다. 얍! 꼬렛. 귀여워. 꼬렛 귀엽지. 꼬렛 귀엽지. 맞아 귀엽지. 망키 귀엽지. 망키도 귀엽지. 파이어 아까 그 EX? 뭐 그걸로도 있는 녀석 아니던가? 어 그래도 불 나왔어. 아 또 나왔어. 양 또 나왔어. 얜 또 뭐야. 에이 조졌네. 어 오 뭐야 갑자기 에러 떴어. 파이어 빼고는 뭐
피카츄 여러 마리가 모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맹렬하게 전기가 모여서 벼락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한다. 아, 피카츄 모여 사는 곳은 가면 안 되겠다. 벼락 맞을 수 있네. 이러면서 이제 단축해가지고 10개 아 이런 식으로 아 다른 확장팩 선택 이런 것도 있네. 3개밖에 없네. 레어가 0.05 뚜벅초 아 뚜벅초도 있네. 덩쿠리 아, 제일 밑에 해볼까? 나옹 아 나옹도 있네. 야돈 후딘 라프라스 날생마 아 이게 휙휙 올라가서 파이리 어 부사이저 아니 부사이저 레오 뭐야 이거 부사이저가 괜찮은 앤가? 파이리 괴령몬 아쿠스타 아 별 3개짜리 리자몽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리자몽이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카드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랬구만. 뭐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지? 카드와 교환할 수 있다. 팩 개봉 포인트는 개봉한 익스펜션 별로 모입니다. 아하. 캐터피도 있네. 이런 거 모으면 이제 교환도 가능하군요. 미션. 얼마나 차렸는지 볼까? 어? 하나 받았다. 4개? 플레이어 레벨을 만들자.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되겠다. 테마 컬렉션. 숲 99대지. 뭐 엄청 많다. 이런 것도 일일이 다 봐야 되네. 보감 덱. 덱도 일일이 나눠져 있고. 테마 컬렉션. 이런 것도 다 나눠져 있네요. 배포 플레이 아이템. 뭐야 이거 어 2주간 무료 체험이니까 일단 해볼까? 2주 동안 무료 체험이니까 혹시 뭐 나오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건가? 결제 같은 걸 워낙 안 해가지고 번호를 몰라 이건가? 아 다음에 하는 걸로 내가 지금 까먹었어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결제 같은 걸 안 해가지고 이거 제가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겠네요 챌린지 풀이 한번 해볼까? 이거? 프리 챌린지 아 근데 뭘 뽑아도 이거는 아이템이라서 겟! 티켓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지금 5개 있으니까 뽑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뽑은 것 중에
리자드. 와 이거 뭐야 골뱃? 3개짜리 5개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 해볼까? 물론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종류 야돈 있네. 야돈 탕구리. 아 좋은 건 사람들이 이미 다 가져갔네. 맞네. 좋은 건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진작에. 친구가 많으면 많이 생긴다고? 잠깐만 여기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 다들 불로 많이 하는 건가? 불? 그나마 이건데? 골뱃은 근데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닌데? 뽑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새로 고침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 근데 그 친구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 실제 친구들인가? 실제 친구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리자드 이거 후딘. 뭐 후딘 개 오랜만에 보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내가 있는 애들이 많네. 날색만 있으니까 잠깐만 불 포켓몬 좀 있는. 어 나인테일. 아 근데 좋아 보이는 건 아닌데 나인테일 갖고 싶다. 이거 할까? 90에 나인테일 뽑는 걸로 한번 가보자. 나인테일. 네 나인테일 뽑아보겠어. 하 나인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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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인테일 나인테일. 이거다! 야, 뭐지? 뭐지? 나 너무 소름돋아. 오늘 왜 이렇게 잘 뽑지? 내가 뽑고 싶은 걸 잘 뽑네? 어 소름 돋네. 뭐야 다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건데 이게 뽑혀? 대박이네요. 고마워. 나인테일 고마워. 일단 보내야지. 대박. 한 번만 더 하면은 얻을 수 있거든. 불 포켓몬 위주로 모아보자. 불 날색만 있으니까 60, 80 능력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60 90 어 이거 해볼까? 좋은 건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해볼까요? 이거 리자드 한번 뽑아봅니다. 두 개니까 리자드 한번 가본다. 두 개짜리. 아, 네, 이번엔 못 뽑을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엔 못 뽑아. 아, 이번엔 리자드 못 뽑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깜짝 놀라. 아, 깜짝 놀라라. 아, 뭐야, 뽑았던 거잖아. 아, 번개는 나중에 쓸만해요. 아, 까비. 아, 옆에 거야. 아 옆에 거야. 옆에 거 할걸. 안 고마워 안 고마워. 아 근데 이젠 뽑을 애들이 없어. 뭔가 마음에 드는 애가 없는데. 강챙이? 추천하는 거 있나요? 나는 사실 불 뽑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거야?
이거 어쨌든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그냥 거기서 뽑았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건. 개굴 반장. 얘도 근데 1세대 아니잖아. 맞지? 아 그냥 이펙을 뜯었다. 3개짜리는 안 되니까. 이걸로 가볼까? 그냥 강챙이 한번 노려볼까? 그래 강챙이 노려보자. 2개짜리니까 나홍도 괜찮고 마지막이다. 아 제발 둘 중에 하나. 나홍이나 강챙이? 이거? 아 뭐지? 아 뭐지? 와 뭐야? 뭐야? 어떻게 뽑았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뽑지? 나도 놀라운데요? 오늘 왜 이렇게 잘 뽑는 거야? 소름 돋네. 물 3개, 불 4개? 풀 3개? 대리 뽑기요? 전기는 하나밖에 없어 지금. 핀텀. 아 땅 포켓몬이 진짜 많네. 디그다부터 시작해서 아 얘들이 많긴 했구나. 굿굿. 오케이 고마워. 덕분에 뽑았어. 고마워. 아 친구 신청하기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됐다. 레벨업 배틀. 아 여기서 이제 배틀 할 수 있군요. 미션도 가능하네요. 덱 미션. 배틀이 오픈되었습니다. 모험 카드로 모험 카드로 배틀해 봅시다. 미션 다 받고. 와 이거 다 써서 그냥 뽑아도 되겠는데? 그 다음에 아니 뭐 이건가? 여기서는 AI나 전세계 플레이어와 배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놀이 방법에서 룰을 확인합시다. 오케이. 여기서 배틀을 플레이하면서 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 포켓몬을 진화시키자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팩, 모래시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도전해봅시다. 가보자. 10개 뽑을 수 있다고요? 어허. 오! 시작이다. 시작해보자. 자, 카드는 수집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해서 배틀할 수도 있습니다. 피카츄 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길게 누르기. 포켓몬에는 HP가 적혀 있으며 HP가 없어지면 기절합니다. 아 이거. 이곳에는 기술이 적혀 있으며 상대를 공격하거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갈띠. 자신과 상대의 포켓몬들이 배틀을 해서 상대 포켓몬을 기절시킵니다. 아 시킵니다. 배틀에서는 자신이 모은 카드로 상대와 대전할 수 있습니다. 놀이 방법에서는 준비된 카드를 사용해서 배틀을 체험합시다. 체험합니다. 앞쪽 편이 자신의 필드, 반대편이 상대방의 필드.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는 배틀필드라고 하며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해 싸우는 장소입니다.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은 배틀 포켓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벤치라고 하며 배틀 포켓몬과 교체할 포켓몬을 두는 장소. 아.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은 내보내는 포켓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벤치에 있는 포켓몬은 벤치 포켓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덱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카드를 뒷면으로 두고 자신의 차례에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이게 내 패고. 오 라이츄가 있네.
배는 10장까지 들 수 있으며 배틀 중에는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10장까지. 다음은 배틀의 진행 방식을 살펴봅시다. 배틀 준비를 하자. 배틀을 시작하기 전에 포켓몬을 세트합시다. 우선 배틀필드에 폐의 포켓몬을 세트합니다. 폐의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자, 이거 피카츄. 기본이라고 적힌 포켓몬의 카드를 세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포켓몬을 배틀필드에 세트해봅시다. 피카츄! 배틀필드의 세트가 끝나면 다음은 벤치에 세트합니다. 해도 되고 세트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번엔 모처럼이니 해봅시다. 기본 포켓몬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준비 완료. 기본 포켓몬을 3마리까지 벤치로 내보내고 준비 완료. 네, 준비 완료. 오케이. 친절하네, 튜토리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기술을 사용하자. 상대의 포켓몬을 기절시키고 포인트를 획득합시다. 먼저 3포인트를 획득하면 배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이겨야 되는 거고, 포인트는 이곳에 표시되고, 피카츄의 기술 갈기를 사용해서 상대의 EV를 기절시킵시다. 그냥 클릭하면 되나? 갈기! 갈기! 파샥! 이러면 기절한다는 거죠. 승리했다! 아,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고치자. 쉬울까? 아, 이런 거 튜토리얼 보고 만만하게 했다가 패배만 이만큼 할 수도 있어. 패배만 이만큼. 에너지를 붙이자.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존이 있고, 에너지 존에서는 자신의 차례가 올 때마다 에너지가 한 개씩 발생합니다. 자신의 다음 차례에 발생하는 에너지도 표시됩니다. 피카츄에게 에너지를 붙입시다. 이렇게. 이러면 에너지. 피카츄에게 번개 에너지 한 개가 붙었습니다. 이제 기술 갈기를 사용할 수 있대. 아, 후퇴도 있네. 그러니까 붙은 상태로 하면은, 아, 공격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구나. 아, 갈기. 이게 없으면 공격을 못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머리 잘 써야겠는데? 이게 내가 에너지를 붙이면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건가? 붙이고 바로 공격은 안 되고. 아, 그런 건 아니야. 붙이고 바로 공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붙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마다 턴이 아니라. 아. 오잉? 안 바뀌었네. 아, 땡큐. 내가 안 바꿨네. 난 트위치 카테고리 바꾼 줄 알았더니. 폐의 포켓몬을 내보내자. 지는 거? 우선 자신의 차례에 처음에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피카츄. 폐의 카드는 당신의 차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의 피카츄를 벤치로 내보내봅시다.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 이거 카드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운데에 놔도 되고 왼쪽에 놔도 되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야? 아, 그래요? 자신의 필드에 포켓몬이 없어지면 패배합니다. 이제 배틀필드에 포켓몬이 기절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몸통 박치기.
아 근데 에너지가 다른 거여도 사용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아 뜨거! 졌다. 이브이가 기절했다. 엔트에서 선택.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고. 어 이상해 씨 나왔어. 에너지 붙이고. 아 이거 아 이거 다음인가? 갈기. 어 돌아가면서 이기네. 벤치에 있는 친구한테 붙여도 된다고? 아 오케이. 차례를 끝내자. 우와 리자몽이다. 잠반보에게 에너지를 붙입시다. 오 잠반보 3개? 잠반보 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잠반보의 기술을 확인해 주십시오. 4개짜리 아 구슬 개수 이런 거구나. 아 무색이라고 하여 어떤 타입이어도 좋다는 마크. 아 이 친구들은 그걸 타지 않네요. 예. 차례 끝내기.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끝내기. 아하. 얘도 4개나 필요한 거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한테 붙이고 얘를 눌러서 기술을 사용. 부르기.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거 저거 기술 쓰는 애들 개수가 많은, 그러니까 구슬 개수가 많은 애들을 내놓게 되면 계속 쳐봤다가 끝날 수도 있겠네. 상대가 막 두 개짜리 세 개짜리로 야금야금 공격하게 된다면 좋은 애들을 먼저 내보내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 짤짤이 딜을 맞을 수도 있겠네. 포켓몬을 진화시키자. 진화도 시켜? 포켓몬을 진화시켜서 배틀해봅시다. 폐해 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리자몬. 이곳은 리자드에서 진화라고 적혀있어요. 아 진화 포켓몬은 이곳에 적힌 포켓몬에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자드 폐해 진화 포켓몬을 필드의 포켓몬과 겹치면 아 이렇게 진화 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기술이 3개짜리 4개짜리 진화하면 HP가 상승하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화에도 받은 데미지나 붙어있는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진화는 한 차례에 몇 번이든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첫 차례에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필드에 처음 내보낸 포켓몬이나 이 차례에 이미 진화한 포켓몬은 진화할 수 없습니다. 옥년의 바람? 한방 코시네. 오, 아 이렇게. 아 배틀의 기본적인 룰이고 더 알고 싶을 때. 최초의 덱을 선물합니다. 20장의 카드로 구성된 세트를 덱이라고 부른다. 오. 혼자서에서는 여러 타입의 덱을 사용하는 AI랑 배틀할 수 있대. 어, 잠깐만 덱을 먼저 보고 싶은데. 아 덱 먼저 보면 안 돼요? 아. 스텝업 배틀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선 초급부터 플레이합시다. 아니 나는 카드부터 까고 싶은데. 아 이 게임 카드 까는 게임 아니었어요? 아닌데 난 카드부터 까고 싶은데. 막 앞길을 막는데? 어... 카드부터 까면 안 되는 거였어? 가자. 배틀을 클리어하면 플레이어 경험치나 플레이 아이템 등을 보상 획득할 수 있대. 아 여기 있네. 이상의 풀 덱.
배틀은 자동으로 플레이해주는 기능도 있다. 아, 알아서 하는 거? 선물 받은 덱. 날생마 덱이네. 배틀! 잘할 수 있으려나? 첫판 있네, 첫판. 성공! 아, 하나를 미리 꺼내는 거야? 야. 가디. 잠깐만. 두 마리나 나왔네? 이런 거는 근데 처음에 꺼낼 때 두 개짜리 꺼내는 게 나아요? 하나짜리 꺼내는 게 나아요? 하나짜리로 일단 꺼내볼까? 아, 그래요? 그런 건 선택이야? 어제 두 마리나 있는데 이거 꺼내고 이거 꼭 올려놔야 돼요? 이거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가? 아, 그래요? 그럼 이거 꺼내놓을까? 준비 완료. 꼬레시다. 오, 날생마 나왔다. 이러면은 그냥 차례를 끝내는 게 맞지. 아이고, 행복하 이거. 기다려야 돼요? 야, 이대로 넘어가. 에너지 생겼다. 어? 몬스터 볼. 뭐야? 뭐야? 사기치네, 사기치네. 오, 세 개 다 올리는구나. 아, 저렇게. 태우치네, 뭐야. 이거 일단 얘 올리고. 또 맞겠는데, 이러면? 안 올라가지는 건가? 아, 자리를 바꿔야 되네. 열쇠게 끝난 거. 어, 나 지금 대충은 이해했는데 처음 하니까 모르겠네. 이거 올리고 물기. 오, 진화했어. 어, 뭐야? 박사님이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물기. 어? 어째서 뭐야? 에너지. 아, 에너지 붙일 수 있는데 안 붙이는 것도 그런 건가? 이렇게 붙이고 얘를 공격할 수 있나? 얘 공격이 되나? 아, 되네? 박사님, 잠깐만. 박사님 보자. 자신의 덱을 두 장 뽑는다. 어? 이거 써볼까? 슥슥? 마그마. 오케이. 야, 이대로 공격.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어, 약점. 풀 포켓몬은 둘이 세죠? 아이고, 죽었어. 근데 쟤는 세 장 꺼내고 왜 나는 세 장을 못 꺼? 이런 거 바로바로 쓰는 게 좋으려나? 왜 나는 못 올려요? 이거 하나 올릴 수... 왜 이런 애들은 못... 아, 진화가 되네? 진화시키고 해봐? 60... 160 되는 거야, 이러면?
진화 한번 시켜보자. 찌바! 아, 100이네. 이러고, 이거 하나 뽑고. 파울이다! 하나짜리. 10, 20, 30. 다시 한번 올리고 불로만 상대도 되겠는데? 올리고 불꽃 갈기 아유 에너지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나요? 아닌가? 손해인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나요? 굳이 안 붙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은 두 개 붙이면 더 세지는 건가요?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한테 하나 붙이고 공격 한방 40. 와 바로 한방 컷이네. 대박. 아 이런 식으로 30. 이거 붙이고 있으면 두 개 뽑아 그냥 많이 많이 가져가자. 어, 포니타 또 나왔네. 40. 불꽃의 갈기. 왔어. 확실히 세서 그런가 잘 견디네. 날생만 하나 없어지겠다. 이거 그냥 불꽃 갈기 한번 됐다. 오케이 이겼다. 아 이렇게 넌 내 거야. 오케이 한 번씩 외쳐주는 거 좋은데? 넌 내 거야 잘 지은 거 같은데요? 넌 내 거야. 좋은데? 어 아이템 뭐 주네. 리자드 덱. 아 불 대 불. 렌탈 덱은 빌리는 거야?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게 아까 썼던 덱이구나. 플러스 덱 만들기 테마로 만들 수 있고 새로 만들기. 아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자동이 편하대. 일단은 자동 풀. 아 이런 걸로 채워지는구나. 카드가 많이 모이면은 해보래. 오케이 덱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아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저장하기를 하면 완료. 오케이 20장. 미션이나 샵을 통해서 아이템 받았으니까요. 이거 80개 할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아이템 같은 거 어디서 보지? 진입 물건. 어, 딱 80개 있다. 딱 80개 있는데 이거 한번 더 뽑을까? 한번 더 뽑아. 리자몽으로 하나 더 해볼까? 야, 이거 게임하는 것보다 사실 뽑는 맛이 있는데? 뽑기를 엄청 해야 되겠는데? 이거 바로 어떻게 쓰지? 사용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이건 아니고
아, 10팩 개봉. 10팩을 한 번에 뽑아볼까? 야, 이거 한 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10연... 야, 근데 10연 차면은 이것만 10번을 뽑는 거잖아요. 아니, 불을 하기로 했으면 불로 계속 미는 게 맞겠지? 어떻게 생각해요? 난 불을 불로 할 건데 여기에 불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 리자몽이 있어야지. 여기엔 리자몽이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 리자몽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확률 높은 리자몽이 여기 있는 거야? 파이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불을 좋은 게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아, 뭐 잠깐만, 이거 아이템 있잖아. 어떻게 쓰는 거지? 80개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닌 건가? 지닌 물건인데? 아, 요거구나, 이거. 이거는 내가 지닌, 아닌데? 이것도 지닌 물건 아니야?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설명만 있고 사용이 안 되는데? 내 지닌 물건, 내 거잖아. 설명만 되고 사용이 안 돼. 뭐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건 사는 거고. 매일 선물. 이런 건 받아야 되고. 자, 사용법 아시는 분. 80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지? 아, 이걸 누르면 뜬... 아, 이걸 누르면 이게 떠요. 뭐야? 왜 사용이 안 되는 거지? 아, 모래시계 120개가 돼야 된다고? 아 그래요? 80개가 아니라 120개구나. 이거... 아이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아이 내가 갖고 있는 거였구나. 아, 바보. 아, 내가 갖고 있는 게 80개라고 보여주는 거였구나. 아, 나는 80개로 저걸 다 채울 수 있다고 표시하는 줄 알았어. 아, 놀이를 더하면요. 이거요? 배틀? 오케이, 24개. 카드 50장 모으기야. 하나 뭐야 이거. 4번 개봉하자. 받기. 이건 받고. 몇 개야? 여기 미션이랑 똑같나? 알겠다. 여기도 받고. 느낌표가 안 없어지네? 전부 다. 나이스. 이벤트. 된 건가? 지금 그러면 이게 내 카드인 거고. 보유 카드. 가지고 있지 않은 카드도 알아볼 수 있다네. 같은 카드를 여러 장 획득한 경우 카드의 겉모습을 변경할 수 있는 이펙트로 교환할 수 있대. 뭐가 달라져요? 막 반짝반짝 하나? 하트가 막 나오나? 뭐 그런 차이인가? 오, 귀여워.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면 누르고. 아, 반짝반짝 추가 뭐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뭐 선물 더 없나? 이게 소셜이고.
1뽑을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아, 근데 지금 뽑을 수가 없어. 아. 12개. 단축 시간. 아, 이렇게 하면 하나. 오케이. 개봉. 쭈루루루루루. 아니,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미신이긴 하지만. 자,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오케이, 이거. 이걸로 뽑읍시다. 태우지네. 아까 나왔던 거네. 아. 어, 귀여워. 뭐야? 치라미 처음 봐. 완전 귀여워. 어, EV 나왔다. 어, EV 나왔다. 야도란. 뭔가 특출난 애들 안 나왔네. 50장 달성. 지하 1m 정도를 파고 들어가서 나무 뿌리 등을 씹어먹고 산다. 가끔 지상으로 얼굴을 내민다. 여러분, 디그다는 두더지인가요? 지렁인가요? 디그다 지렁이죠. 두더지인가? 두렁이는 뭐야? 지렁이 아닌가? 근데 생긴 거는 지렁이 같지 않아요? 됐다. 이것도 받고. 오케이, 됐고. 어, 이제 뽑을 수 있나요? 몇 개야? 140개. 오케이. 여러분, 자, 갑니다. 저 리자몽 가요. 저 리자몽 갑니다, 이거. 야, 포켓몬 머리띠 이런 건 없네. 자, 리자몽 갑니다. 간다. 오, 이런 식으로? 오! 냄새고. 귀여워. 줄뮤마. 어,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던가? 헐, 얘 뭐야? 완전 귀여워. 눈이 먹이? 처음 봐. 완전 처음 봐. 치라미 아까 뽑았더네. 오! 아니! 우와! 우와! 후딘 나왔어, 후딘! 대박! 별 한 개짜리 후딘? 파오리, 두 팩째. 아쿠스타. 어, 귀여워. 근데 아쿠스타 그림은 왜 이렇게 대충 그려놨어? 이거 뭐야? 아니, 아쿠스타도 약간 예쁘게 그려주지. 이거 뭐야, 이거? 대충 어린애가 그린 것 같은 이런. 아, 크레파스 그림 뭐야, 이거? 고고트. 어, 처음 본다. 야돈. 야, 이게 더 대충인데 귀엽다. 야, 이거 내프사잖아 이거 지금. 오? 괴력몬? 아, 뭐야, 이거 4개짜리네. 다이아 4개짜리. 오, 괴력몬. 그래, 이렇게 약간. 오, 괜찮아 괜찮아. 아, 괴력몬 덱도 있어요? 파다. 어, 모다피다. 어, 모다피다. 모다피 귀여워. 어? 얜 나홍 진화한 애잖아? 페르시온. 일레도리자드. 뭐지, 도마뱀인가? 진화하기 전에 애가 더 귀여운데? 와, 나홍이다! 와, 나홍이다, 나홍이다! 와, 나홍이다! 근데 별 하나짜리야. 별이 3개짜리가 제일 좋... 아, 왕관이 제일 좋은 애였던가? 리자몽 왕관?
소련도 좋아요? 아예요? 상대 배틀 포켓몬을 벤츠 포켓몬과 교체했다. 아, 내 거를 저 사람이랑 교체하는 거야? 아니면은 저 사람 벤치에 있는 거를 앞에 나온 애랑 교체해버리는 거야? 좋은 애를 꺼내놨을 수도 있으니까. 아, 파오리. 어, 뭐야, 귀여워. 개구마르. 아까 나왔던 애. 어, 라플레시아. 냄새꼬 진화한 애잖아. 5패, EV, 파오리. 어? 태우진에 진화한 거. 별가사리. 어, 귀여워. 아쿠스타. 찌르성게. 뭐 처음 보는 애들 되게 많이 나오네. 레트라. 꼬렛 있는데. 아씨, 또 나왔어. 아이. 홍수만, 아이. 모래두지. 어, 야, 얘 또 나왔네? 뭐야? 야돈이다. 와, 미친. 야돈이 나오네? 아까 뽑고 싶었는데 누가 가져간 야돈이 여기서 나오네? 귀여워. 야돈 귀여워. 오, 얘 또 나왔어. 세 번째야. 목도리 키텔. 파오리도 계속 나오네. EV도 계속 나오네. 아. 근육몬. 아보크. 입치트. 어, 뭐야? 처음 봐. 아, EV 그만 나와. 아보크랑 아보랑 같이 나오네. 에? 어, 별 두 개짜리야, 미친. 뭐야, 괴룡몬. 절참각은 또 뭐야? 와우. 아보. 아, 홍수몬 그만 나와. 아, 야, 후딘 또 나왔어. 별 하나짜리 후딘 또 나왔네. 원래 이렇게 원래 이거 좋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 나와요? 야도란. 파오리. 망키. 대박 대박 대박. 와, 어, 뭐야 이거. 와, 영상 미쳤어. 아, 길게 누르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야,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요. 와, 미쳤다. 역시 리자몽 덱으로 가야지. 내가 리자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오네. 나이스하다. 아, 여한이 없는데? 4개짜리, 3개짜리. 와, 마지막에서 나온 거야, 나 지금? 10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야. 한참 마지막 장에서 이게 나오네? 아니, 근데 이게 잘 나오는 애는 아닌 거 맞죠? 이 리자몽이. 와. 야, 이거 각 떴다. 이거 썸네일 제목 떴다, 이거. 10번 만에 리자몽 뽑은 금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거. 10번 만에 리자몽 뽑은 사람. 대박이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없는 분들 계시겠죠? 아, 이거 제가 뽑아서 어떡합니까? 저랑 친구였으면 아, 이런 거 하나 뜨지 않을까? 네, 무료 가차예요. 방금 무료 가차였어요. 무료 가차로 얻은 거예요.
백장달성. 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참.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건가? 놀이 미션 하면 더 뽑을 수 있다고요? 좋아 좋아. 50종류 다 했어.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딨어? 놀이 미션? 뭐? 아 잠깐만. 미션은 제때제때 체크. 놀이 방법? 아! 어 레벨 올랐다. 컬렉션 보드. 컬렉션 보드가 오픈되었습니다. 컬렉션 보드에서는 모은 카드를 보드상에 장식할 수 있다. 아니요 저 현질 안 했어요 아직. 저 아직 현질 하나도 안 했는데 리자몽이 나왔지 뭐예요. 네. 재밌네. 게임 재밌네요. 보자. 카드를 모으다 보면 렌탈덱을 획득하고 배틀에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렌탈덱은 사용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아. 덱 미션에서 20장 카드를 모으고 테마 덱 레시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덱 생성해서 언제든지 같은 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빌릴 수 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니? 아 여기 있다. 벤치 포켓몬에게 에너지를 붙이자. 아까 내가 했던 거 그거군요. 에너지는 벤치 포켓몬에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벤치 포켓몬에게 에너지를 붙이고 기술을 준비합시다. 하나가 붙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벤치의 라이츄에게 번개 에너지를 붙입시다. 이렇게 얘는 세 개짜리니까. 밝기 공격 20. 짜잔. 오, 두 개짜리로 해서 30. 죽었다. 그 다음에 교체할 포켓몬 하고 이상의 신 나왔네. 이거를 라이츄에게 붙이고 붙이고 공격을 10만 볼트 바직 바직. 개쎄다. 라이츄 개쎄다.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상처약. 자신의 포켓몬 한 마리에 HP를 20 회복. 이런 카드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카드 게임을 하면 이런 거 나오면은 카드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아이템을 사용하자. 카드에는 포켓몬 이외에도 배틀을 도와주는 편리한 카드가 있습니다. 폐해 카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상처야. 이건 트레이너스 카드입니다. 사용 방법이나 효과의 차이에 따라 아이템 서포트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카드는 아이템 상처약입니다. HP 회복이고 10이니까 사용해서 회복을 하자. 30. 한 방에 죽진 않겠네요. 아이템은 자신의 차례에 몇 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어. 밝기 공격! 파지직. 근데 이거 두 개를 붙이면 효과가 뭐야? 얘 공격은 하나짜린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세 개 붙인다고 해서 세지나요? 이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세지는 거야? 아 진화를 위해서? 아 진화. 아 그럼 다음 진화 내 공격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구나. 아 다음 진화 내가 공격이
저 구슬 3개짜리면은 진화하기 전에 3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진화를 해도 되니까. 그런 거구나. 갈기 그냥 공룡.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진화하는 친구들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긴 해야 되네요. 이거 무슨 카드야? 이 차례 자신의 배틀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를 한 개 적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구나. 다음 서포트를 사용하자. 아 근데 나 이거 리자몽 다음 10번 뽑을 때 또 리자몽 해야 되나 이거? 아, 다른 걸로 한번 뽑아볼까? 아 리자몽 한번 더 피카츄로 한번 해볼까? 펜 트레이너스가 한 장만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박사의 연구. 이거 아까 내가 사용했었죠? 카드 두 장을 뽑을 수 있다. 이대로면 기절하고 맙니다. 박사의 연구를 사용해서 덱에서 카드를 뽑아봅시다. 사용하고 라이츄 리자몽. 운 좋게 라이츄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피카츄를 라이츄로 진화시켜 기술을 사용합시다. 상대가 리자몽이네. 그래서 145. 와 100만 볼트. 아 10만 볼트. 아니지. 아 이런 식으로. 근데 라이츄도 좀 탐나는데? 라이츄도 좀 갖고 싶네. 덱은 뭐 여러 개 만들면 좋은 거잖아. 하나의 덱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린다. 상대는 덱을 3장 뽑는다. 아 처음에 뽑았던 거 다 회수시키고 새로 뽑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는 전략을 망치게 한다든가 그런 거네. 근데 오히려 상대한테 좋을 수도 있겠네. 내가 아 하긴 상대 것도 다 보이잖아. 좋게 만들 이유가 없구나. 싹 다 갈아엎기는 하겠네. 후퇴를 사용하자. 배틀 포켓몬과 벤치 포켓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퇴라고 합니다. 피카츄의 후퇴 별 하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는 한 개입니다. 후퇴를 사용해서 피카츄와 라이츄를 교체합시다. 후퇴 라이츄 교체. 후퇴를 사용하면 필요한 에너지가 그 포켓몬으로부터 트래쉬됩니다. 아하 이렇게 바뀌는구나. 후퇴는 자신의 차례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후퇴를 사용한 차례에도 기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퇴를 하고 공격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이해가 되네요. 약점을 공격하자. 이건 뭐야?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3장 보고 원래대로 되돌린다? 아 위에 3장 까서 볼 수 있구나 미리. 아 피카츄가 에너지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자리에 두고 간 걸 라이츄가 가져갔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 아 그러면 어쨌든 후퇴를 하면은 피카츄가 만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버리고 후퇴를 한다는 거잖아. 그냥 아예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후퇴라는 거는 완전히 에너지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 살리는 대신에 약점을 공격하자. 포켓몬에게는 각각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원소 번개니까 물에는 센 거. 호이 카드 확인. 약점 플러스 20이 들어간다는 거겠지? 기술을 일단 사용해 봅시다. 20이니까 사용을 하면 갈기
40 맞네.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알겠네요. 핸드스코프. 상대의 폐의 앞면을 모두 본다? 이것도 뭐야? 특성을 사용하자. 앞면을 모두 본다? 이걸 본다는 건가? 배틀필드의 개굴린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특성. 특성은 기술과는 다른 포켓몬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기술과 달리 사용해도 차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20 데미지를 준다? 자동으로 작용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개굴린자의 특성은 물수리검. 기술의 데미지와는 별개로 추가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특성입니다. 이 친구 근데 인기 많던데, 개굴린자? 그냥 포켓몬 애니메이션에도 생각보다 인기 많던데, 개굴린자? 특성을 사용해보자. 이러고 특성을 쓰고 루즈라다. 어, 루즈라도 있구나. 그리고 에너지 추가를 하고 루즈라를 기절시킬 수 있다. 아, 이렇게. 어, 약간 나무찌기 포지션 같긴 해요. 어? 아, 오늘 이 게임 할 때 이거 할라 했는데. 아, 나의 어깨. 어! 내 나무찌기가. 내 나무찌기가 탔어. 내 나무찌기가. 나의 귀여운 나무지기가 나무지기가 타버렸어. 안돼, 나무지기를 위하여. 나무지기를 위하여 크로마키를 지금 어깨에 고정은 안되긴 하지만 여기 앉아. 꼬리가 살짝 고정이 될수록. 아, 정품 인증이기 때문에 내 펫이야, 나무지기. 어, 나무지기 카드도 있나 여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옷 뒤쪽으로 나무지기 꼬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나무지기가 안정적으로 됐다. 특수 상태로 만들자. 피카츄처럼 얹고 다니는 거지, 나무지기. 나무지기를 좋아해서 귀여워. 아! 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까비. 나무지기. 야, 이러고 있어야겠다. 특수상태로 만들자. 오, 질퍼기도 있구나. 배틀필드의 질퍼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든다라고 적혀있다. 기술에는 이처럼 데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상대 포켓몬을 독상태로 만듭니다. 독가스로 상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듭시다. 독가스. 어, 불쌍해. 캐터피 귀여운데. 아, 이렇게 상대의 캐터피가 독상태가 되었습니다. 독은 포켓몬 체크 때마다 10 데미지. 아, 약간 그 고정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독, 독, 독 들어갔네요. 독. 아, 이런 식으로. 이상해 씨. 독 등 특수 상태인 포켓몬은 벤치로 돌아가면 특수 상태를 회복합니다. 아, 회복한다고? 특수 상태는 독 이외에도 마비, 잠듬 등이 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독은 좀 어렵네. 잠깐만. 돌아간다고? 일로 돌아간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벤치행으로. 어? 렌탈 덱 하나 얻었다. 떡볶이는 부족해서 안 되겠는데요. 달성. 아이, 나 이거 렌탈 안 해도 되겠네. 리자몽 있는데 뭐 굳이 리자몽 뽑았는데 뭐 굳이. 내가 지금 32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교환. AI 몇 분만 더 하자고요? 10시간.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는 아닌가? 하나 10번이면 1시간에 10개씩인가? 개별로 좀 까볼까? 10개 한꺼번에 까는 맛이 있긴 한데. 아, 10개 까는 맛 있는데? 까는 맛이 좀 있는데? 리자몽도 나오고. 어? 얼마야? 이거 좀 돈 좀 쓰게 만드네 이거. 다음에 올 때 충전을 좀 해와야겠다. 확장팩 두 개인가? 피카츄 가볼까요? 아, 이제 좀 피카츄 가볼까? 얘네들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피카츄 가보자. 피카츄 가볼까요? 피카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지기, 나에게 힘을 줘. 오늘 운이 좋아. 피카츄. 나무지기, 힘을 줘. 나에게 힘을 줘.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헤우지네. 만박쥐? 어, 아까 얘 뽑지 않았던가? 이 작은 애? 어, 이. 얘가 걘가? 아니, 다른 애네? 어, 귀여워. 어, 얘는 뽑았잖아. 치라치노, 귀엽다. 자신의 벤치 포켓몬 수에 곱하기 30 데미지 준다고?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니, 뭐야? 분볼이요? 헐. 뭐야? 뭐, 아무튼 뭐 다른 애 나왔어. 오! 오! 분볼, 얘 찌리리공이 다음이 분볼인가? 오, 귀엽다. 괜찮은데? 다음.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나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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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기. 괜찮은 건 나오게 해줘, 나무지기.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거다. 아, 똑같은 애 또 나왔어. 주레곤. 주주 다음이던가, 얘가? 주주 다음이 주레곤인가? 태우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얘는? 지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헐 귀여워 티릴리. 귀여우니까 됐어. 갸라도스. 야, 야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갸라도스? 뭐야? 오, 와 아쉽지만 갸라도스 좋은 애로 알고 있거든요. 오, 갸라도스 괜찮은데? 체력이 높으면 뭐, 뭐 공격도 100이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좋아 좋아. 어 잘 쓰면 괜찮을 듯. 잠깐만. 41개나 필요해. 아 10개 한 번만 뽑아보고 싶은데. 야 이거 게임보다 뽑는 재미가 너무 커서 큰일이네. 갖고 있는 걸로 보면은 얘가 지금 어 레벨 올랐다. 44개. 지금 뽑으려면 잠깐만. 44개니까 모래시계 몇 개가 필요한 거지? 퀘스트 깨다 보면 될 거라고? 80개?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라프라스 드롭 이벤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까까지만 해도 없던 건데? 이거 해봐? 이거 근데 지금 초급 최강의 유전자 다섯 번 할 수 있는 건가? 물이니까 푸크린으로다가 전기에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그래서 뭐 이렇게 주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첫 클리어 보상. 오케이 배틀 후 가자. 넌 내 거야. 수공이네. 둘다 성공이네. 푸크린 처음에 피카츄 하자. 소드라다. 헐 귀여워. 아 이러면 이제 같은 계열 포켓몬들 이렇게 내놓는 거구나. 이걸 하고 공격을 먼저 합니다. 이런 거 미리 안 보여줘도 되는. 오케이 그냥 공격. 서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아 굳이? 난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쓰긴 하거든요. 일단 쓰고 EV 파울이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물대포! 뭐 이러면 굳이 또 딴 거 할 필요가 없잖아. 이 안에 라이츄가 있을까? 일단 하고 공격! 이겼다! 계열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에라이. 이거 그냥 이거 회복하고 한 턴은 버텨야 되니까. 아니
전기 안 나와? 전기 덱을 빌렸는데 어떻게 전기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야, 한 마리 정도 나와야지.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야, 어떻게 한 마리가 안 나오냐? 그냥 이걸 꺼낼 거겠나? 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 빌린 덱이 영 별 필요가 없네. 일단, 아. 에너지는 최대한 붙여볼까?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긴 하.. 아니야. 일단 공격! 쉽네요, 쉬워. 발챙이. 여기 10짜리네. 한 턴은 버틴다. 더 뽑아. 야, 하나라도 나오라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라이츠 진화. 나왔고, 잠깐만. 진화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애 꺼내도 되는 거잖아.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이 없어서 안 되고. 얘네들은 다 있는 거야? 푸린, 푸린이 얘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그럼 푸린을 먼저 내야 되는 거네? 일단 푸린 두고. 일단 꺼내놓을까? 야, 하나씩 자랑해야지. 나 이런 애들 있다 자랑해야지. 3개짜리니까 잠깐만, 얘 50인데? 아. 뭐 안 붙여도 지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이거 있다 하고 자랑하고 끝내기. 나 이거 있다. 피카츄. 배틀에서 3번 승리하자가 있네. 2개 주고. 라프라스랑 아쿠스타. 아, 이렇게 해서 중급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리자드 덱. 잠깐만.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군요. 아, 나 카드 까기가 더 하고 싶은데? 아, 카드 까기가 더 하고 싶은데? 어, 괴력문 덱이 아까 말한 그거구나. 괴력문 덱도 됐고. 끝인가? 이벤트.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되네. 고급. 친구 한 명. 고마워 세 번. 아, 이 게임이 왜 그렇게 다들 결제를 하는지 알겠네. 됐다. 자, 10개 한번 까봅시다. 자, 피카츄 10개 갑니다. 피카츄 10개 까봐요. 라이츄가 좀 탐나는데. 잠깐만. 여기서 이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게 좀 좋은 애들 위주로 보여주는 건가? 얘를 뽑아야지 괜찮은 건가? 피카츄? 라이츄. 아니지, 라이츄가 제일 좋은 거겠지, 이러면? 라이츄. 라이츄가 탐나, 라이츄. 피카츄도 탐나는데 라이츄도 탐난다.
어쨌든 근본이기 때문에 가자. 아, 이거부터 소비하는구나. 오케이. 갑니다. 나무지기, 나무지기, 나무지기. 피카츄를 뽑아줘. 아, 피카츄가 더 좋아요?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나무지기, 피카츄. 2위 나왔었죠. 두트리오. 이 진화 전이 뭐지? 두두. 아, 두두라고 써져 있다. 두두. 얘는 아까 나왔고. 얘도 귀여워. 뭐야? 양인가? 귀엽네. 아이씨, 얘는 또 나왔어. 아이씨. 에이씨, 얘는 왜또 나오는 거야? 얘도 또 나오네. 또 나왔고요. 럭키다. 럭키, 럭키. 꼬부기. 골루구가 멋있다고? 어디가, 어디가? 제 공격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인가요? 오, 슬리퍼. 뭐야? 슬리피에서 진화한 친구. 슬리퍼야, 이름이? 너 근데 이름 슬리피인 줄 알았더니 슬리퍼네, 이름이? 처음 알았다, 나. 여태 슬리피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슬리퍼였네. 자, 다음. 세 번째 장. 자망칼. 니드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뭔가 묘하게 이런 그림들이 AI 따온 것 같은 느낌이다. 동료 부르기. 동료 부르기래. 드레디어. 얘 아까 뽑지 않았던가? 골비람. 얘가 아까 개가 되는 건가요? 그림체 이상한 거 일본 초등학생 공모전 그림이에요. 아, 그렇군요. 초등학생 어쩐지 그림체가 약간 애기들 그림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 애기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이네, 막 이랬잖아. 바로 알아봤죠? 이게 바로 미대의 눈썰미. 내가 말했죠. 애기들이 그린 것 같다. 딱, 알아봤잖아, 내가. 픽시다. 픽시 좋아. 귀여워. 네 번째. 꼬렛. 암나이트다. 얘 다음이 암모나이트인가? 조개화에서 진행. 아, 얘는 애초에 이거 다음이구나.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아, 느낌 안 좋은데? 뭐야, 귀여워. 떼떼문어. 문어구나. 근데 물 포켓몬이 아니네. 떼떼문어. 뿌사이죠. 내가 포켓몬 중에 제일 언급을 많이 한 친구지, 뿌사이죠. 대구리. 아, 야, 느낌 안 좋아. 오늘 우는 리자몽에서 끝날지도 몰라. 좋은 카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건가요? 아, 안 돼. 그런 거 보는 거 재미없어. 이 카드는 글렀네. 맘박쥐, 루니먹이 아까 나왔죠? 브라파도 또 나왔네. 모스노. 나방인가? 누에 나방처럼 생겼네. 모래두지. 파라섹트. 아이씨, 야, 이건. 야, 같은 애두 번은 좀. 꼬부기. 우와, 거북왕이다. 우와, 거북왕 나왔다. 대박, 대박. 이게 거북왕이 나오네. 이거 플러스 100은 뭐야? 그 이상 랜덤으로 공격한다는 건가? 좋아, 좋아. 어쨌든 좋아. 어쨌든 좋은 애야.
아, 에너지 두 개 추가로 붙어 있으면. 다섯 개면은 좋네. 다섯 개 달면. 일곱 팩제, 스크린. 아, 얘 또 나오네. 아, 얘 몇 번 나오는 거야, 진짜. 찌리리고. 어, 분볼 있으니까. 우르. 어, 아까 그거 진화 안 해다. 제브라이카. 야, 내가 갖고 싶었어. 라이츠 갖고 싶었어. 피카츄가 더 좋아도 라이츠 갖고 싶었어. 와, 라이츠 나왔다. 대박. 이게 라이츠가 나오네. 근데 피카츄만 나오면 된다. 피카츄만. 주주. 삐삐. 뽕비. 뭐죠? 썬더. 뭐야? 야,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애들로 계속 나오는데? 야, 이거. 이거 다른 사람 듣고 내가 대신 뽑아줄까요? 야, 이거 다른 사람 듣고 내가 대신 뽑아줄까? 춘천에서 나한테 맡겨볼래? 뭐야? 몇 번째? 9회. 어, 이게 그 암나이트 아닌데? 아, 다른 건가? 아, 아니네. HP 40에 기본 포켓몬으로서 필드 내에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차례라면 필드에 나. 이거 직목이라니까 붙잡아두려고 일부러 좋은 거 주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소리를 살짝만 줄여야겠다. 자신의 차례라면 필드에 나와있는 이 카드를 트래시해도 좋다. 후퇴할 수 없고. 어,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얘 뭐야? 어, 얘 진화 안에 아까 있지 않았던가? 또 나오네, 이 자식 또.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딱구리. 대구리 아까 나왔는데. 우와, 딱구리도 나왔어. 얘는 뭐 160짜리면 나쁘지 않네. 150 주네. 150. 마지막이다. 마지막 팩이에요. 마지막 럭키. 아, 디그다. 코일. 왜 다 기본만 나오지? 니드런. 아, 이건 아까 나왔고요. 마지막인가? 아, 마지막이네. 아, 이게 피카츄가 안 나오네. 까비. 아, 그래도 괜찮은 애들 나왔네. 거북왕이랑 썬더. 썬더 나오고, 라이츄 갖고 싶었는데 라이츄 나오고. 어, 나쁘지 않아. 마음에 들어요. 좋아. 나쁘지 않아. 레드 그린에 등록된 포켓몬은 총 151마리. 아, 151장. 한 번 더 뽑기요? 에이, 한 번 더 뽑기는 그만하자. 에, 뭐 더 뽑으면 여러분들 또 배 아플까봐. 에, 제가 왕급 조절을 좀 하게.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니, 모래시계 사용하고 했어가지고 지금 그게 남았어. 포켓골드가 남았어요. 포켓골드 다 쓴 건가? 포켓 골드 플러스 모래시계를 쓴 거라. 잠깐.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좀 결제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피카츄 나와라. 진짜 이번에 피카츄 나와야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갖고 싶은 건 가져야지.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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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라이트 있으니까 이제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오케이 주주. 오래. 오 이거 또 나오네. 야 이거 또 나오네. 이거 원래 잘 나와요? 여기 또 나오네요. 원래 잘 나오는 앤가요? 아 0.05에요? 이 친구 0.05%에요? 또 나왔는데? 자 두 번째. 어이씨 뭐야 이거. 레어 코일. 코일도 있는데 레어 코일이 나왔네. 대박. 다음 콘치. 아 맞아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이 저기 언니네 그 언니랑 형부가 콘치 나 화장한 모습 콘치 닮았다고 콘치 스티커 줬어. 나 콘치 닮았대. 콘치 닮았다고 일본 가서 스티커를 사왔는데 콘치 스티커를 사왔더라고. 콘치. 아 얘 또 나왔어. 태우진의 바오리. 오! 다른 거부광 나왔다. 하지만 이미 좋은 거부광이 나왔죠. 문어. 우와 롱스톤이다. 롱스톤 근본 포켓몬 아니야? 근본 웅이 근본 포켓몬 롱스톤. 비조프 꼬마돌까지 나오네. 시드라. 소드라는 안 나오고 시드라가 먼저 나왔네. 여기 망라뇽. 아 저기 그것도 있나? 민용도 있나? 라프라스 있는 거 보면 있겠지? 자만칼 얘도 잘 나오네. 어? 야 내가 원하는 피카츄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피카츄는 이게 아닌데? 나이트 라이츄는 있는데 어쨌든 진화는 된다. 라이츄 진화는 할 수 있다. 암나이트 디그다. 어 뭐야? 아 이거 아까 나온 거잖아. 아 이거 아까 나온 거잖아. 뭐야? 또 나왔네? 처음에 그 무료로 뽑았을 때 나온 애잖아. 아 이런 애들 계속 나오면은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왕콘치 주주 파라스. 오! 우이다. 자신의 에너지 존에서 뭐야 주먹 에너지 한 개를 내보내 딱구리 돈을 롱스톤에게 붙인다. 아 우이는 역시 롱스톤이구만. 우이는 역시 롱스톤 편이야. 야 이브이다 와 EV 나왔어. 귀여워. 이것도 위에 이렇게 떠있는 애들 중 하나인데? 대박 귀여워. 특별한 EV를 얻었다. 푸린 푸크린. 뭐 진화한 거야? 오래두지 또 나왔어. 케오퍼스. 어? 잠만 보다. 나쁘지 않아. 잠만보 괜찮은데? 아 또 나오네. 오라파더 픽시 콘치. 오 암나이트 진화 암스타. 아 암스타구나. 야 이거 안 나오겠는데? 아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은데? 슬리프. 아니 열 번째 팩에서 나올 것 같아. 오 니드퀸 140짜리. 아니 여기서 나온다. 오
에레브가 나오네. 단대기. 야, 이거 단단해지기밖에 못 쓰는 그 단대기 아니냐? 그 포켓몬 옛날 게임에 단단해지기 그것만 쓰는 애 아니던가 얘? 단대기. 가디는 있고요. 끝인가? 끝인가? 어? 내 뒤에 뭐가 있는데? 거봐, 내 열 번째 뭐 나올 거라 했지? 어? 얘들아, 내 열 번째 나올 거라 했지? 뭐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제발 피카츄. 근데 저 반짝이는 피카츄 아니지 않아? 더 좋은 앤 것 같은데? 뭐지? 피카츄는 아니야. 일단 피카츄는 아닌데? 아이, 아까 나왔던 애잖아. 아, 뭐야, 아까 나왔잖아. 아씨, 괜히 기대하게. 아, 이 피카츄가 안 나오네. 아, 다른 사람들 피카츄 하나씩 갖고 있던데 왜 난 피카츄가 안 나오지? EV 좋아, 귀여운 거 얻었어. 그런가 봐, 리자몽에서 오늘 다 썼나? 거북왕이랑 리자몽? 저요? 지금 26,000원이요 두 번 결제했으니까 26,000원. 야, 카드 게임인데 뽑는 것만 하고 있어. 게임은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뽑기만 주구장창하네. 아, 근데 피카츄 너무 갖고 싶은데. 어, 그니까 돈값은 하는 것 같아. 잠깐, 제공 확률. 내가 지금 좀 올려봐. 0.05 이거 있고, 윈디 있고. 아, 윈디 없구나. 거북왕 있고, 아니 피카츄가 나와야 되는데. 썬더 있고, 이슬이랑 웅이도 있네. 0.3 분볼 있고, 분볼 두 개 나오고, EV 나왔고, 윈디 나왔고, 피카츄가 안 나오냐? 썬더 있고, 이 잠깐만, 0.16.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나, 내가 나온 거 이거 맞지? 나 방금 나온 거 이거 맞죠? 이거 아니야? 리자몽 더 어딨냐? 삼성짜리? 아니 이거 순서가 왜 이래? 레어 확률 5%. 아, 피카츄는 근데 진짜 갖고 싶은데. 하나에서 다섯 장째 카드 확률. 근데 이런 거 다 따져도 난 잘 모르긴 해. 한 번만 더 하자고? 아, 딱 한 번만 더 하면 끝이긴 하네. 딱 맞게 교환이 되네 이거. 26,000원 쓰긴 했거든요. 진짜 찐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본다. 난 솔직히 피카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홈쇼핑도 39,000원이야? 진짜. 아, 미션을 다 깨자고? 가자. 이거 지스타 가는 내내 핸드폰으로 하게 생겼는데? 지스타 가는 내내 기차 안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려갈 때 기차 안에서 할 것 같은데? 컬렉션 파일 오케이 됐고, 일단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얘도 뽑았으니까 됐고. 자, 피카츄로 갑니다. 아, 피카츄 뽑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10개 먼저 가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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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주세요.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이번엔 반대로 열어야지.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드레디어. 어? 여러분 저 뒤에 뭐야? 아까 그 리자몽 뽑았을 때 테두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삐삐. 어, 피카츄. 기본 피카츄 나왔어. 아, 민디. 민디 이거 또 나왔네. 아, 불포켓몬이었군요. 아, 민디. 자, 두 번째 레트라. 옹이. 어, 잉어, 잉어. 잉어킹 나왔다. 에레브. 럭키. 또 분볼 아니겠지? 세 번째 거에 있는데 아까 이 테두리 보고 아 뭐지 했는데 아 분볼 느낌 나는데 꼬북이다 꼬북이다 와 꼬북이다 어 됐어 됐어 다른 카드 뽑아서 나이스 꼬북이 꼬북이 나이스 꼬북이 꼬북이 눈이 먹이 찌르성 개구리 꼬북이 아 여긴 없네요 아 여기도 없네요 쏘드라 아보크까지 어 제일 뒤에 뭐 있다 어 마지막에 뭐 있어요 두두 두트리오 뽑았었는데 두두도 나왔네 픽시 뭐야 이거 파란색 테두리가 뭐가 이렇게 생겼지? 레트라 이 뒤에 어 근데 갑자기 색깔이 없어졌어 뭐야? 잠만보 아까 나왔죠 잠만보 아 안 나오겠다 7팩인데 이렇게 나왔으면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안 나올 각이다 잉어킹 디그다 어? 아니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사진 아니에요? 분볼은 그 특이한 카드는 분볼 그림이면서 이건 실사를 찍어서 보냈네 주주 대구리 아 꼬렛 어 버터풀이다 새로운 카드 호일 니드로 이 뒤에 하나 있어 어? 잠만보 특이한 카드 어 뭐야 대박 잠만보 나왔다 오 아니 피카츄 주라고 피카츄 됐으니까 피카츄 주라고 피카츄 왜 피카츄 안 주는 거야 피카츄를 주라고요 아 안 나올 것 같아 아보크 아 또야 얘는 원래 잘 나오나 보다 분볼 또 나왔어 아 망했어 없어 고지 어 이슬이 나왔다 물 포켓몬 한 마리 선택한다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 어. 아, 한 번 더 이거 뽑기를 하루에 몇 개 하는 거야 이거 250 칠색조라는 애도 있네요 야, 너무 재밌는데? 야, 이거 카드 뽑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간다 한 번 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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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 여기 없고요. 빠르게 진행합니다. 어 언니북이다. 뭐야 연속으로 같은 카드 두 개는 좀 아닌데. 골덕 보라파덕 진화 마티스 자신의 배틀필드에 라이츠 분볼 에레브에게 벤치 포켓몬 전원으로부터 뭐야 오! 오! 전기용이네 이거? 어 이거 다 붙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전기되게 쓰는 친구네. 어 괜찮은데? 어 제일 뒤에 있다 이슬이 어 찌릴이고 오 캐터피 나왔다. 아 꼬부기 아까 뽑았던 거. 네 번째 뒤 하나 더 있다. 분볼 각인데? 아 또 꼬부기. 또 꼬부기. 펀치 꼬마돌. 어 태우진의. 저기 진화한 거 나왔네? 쏘드라 여섯 팩째 오! 오 약간 전기 모양 보이지 않아? 뭔가 약간? 뭔가 좀 다른데? 아닌가? 꼬북인가? 캐터피 칠하미 제발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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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약 나왔다 피카츄 나이스 대박 결국엔 뽑았네요 와 나이스 와 결국엔 뽑았어 피카츄 갖고 싶었는데 편하게 보죠. 예. 다 뽑았던 애들 8팩째 오 제일 뒤에 또 잠만보인가? 이거 잠만보 각인데 오 갸라도스 아까 뽑았잖아 갸라도스가 또 나왔네. 네 맞아요. 저 라이츠도 있거든요. 라이츠가 먼저 나왔어. 아 이거 없고 담대기 모래두지 피카츄 롱스톤 사이즈 어? 마지막에 뭐야 잠만본가? 뭐야 오! 전기로 하라고 와 번개 덱 가야된다 이거 무조건이다 안녕하세요 무조건이다 이거 번개로 합니다 개꿀인데? 나이스 이게 마지막에 나오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뽑았어요 고마워요 오케이 300장을 달성해버렸네 자 이제 게임을 하면 되겠네요 자 보자 이제 덱을 좀 맞춰볼까 레벨이 막 순식간에 오르네 이게 플러스 추가로 한 게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어? 이러면 하나 더 뽑을 수 있나? 가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게임하고 계시던 거 아니었어요? 가챠 게임에 가챠 중이었는데 아 그니까 대결이죠 대결 분볼 3장 뭐 이런 것도 있네 분볼이 좀 잘 나오나 보다 쥐 포켓몬 6개 이봐 라이츠랑 피카츄 뽑았다고 되는지 모르겠네 뮤츠까지 뽑아지려다 120장 등록
피카츄 덱 됐고요. 그쵸, 라이츄가 저거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지. 오케이.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잠깐만, 로그인. 버그 걸렸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오류가 나버렸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제접할까요? 아이고, 내 화면을 끄면 안 되지. 어, 아 됐다. 아 그냥 뒤로 가게 하면 되는구나. 마티스 덱. 이 사람용 덱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됐다. 어, 다시 한번 가봐. 얘는 뭐가 좋은 거야? 탕구리? 탕구리 덱도 있던데. 여기 좋은 게 뮤츠야? 망라뇽. 로켓단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랑 가디언이 좋아요, 여기서? 가디언이 지나하면 뮤츠인가요? 뮤가 지나야 뮤츠 아니야? 가디언은 또 다른 거 아니야? 되나? 오, 한 판 더 할 수 있다. 잠깐만. 다른 데선 라이츄가 나올 일 없잖아. 근데 이 정도 라이츄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뮤츠로 가볼까? 뮤츠로 한 판 땡겨봐. 뮤츠 한번 돌려봐. 이 아저씨가 좋다는 거지. 이 아저씨랑 가디언이랑 나머진 별로인가? 여기는 뭔가 약간 안 끌린단 말이지. 그래요, 이걸로 한번 해보자. 카드 모으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쵸? 자, 가보자. 한번 더 해봅시다. 너에게. 자,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골덕 나왔고요. 염뮤트. 뭐야 이거? 어, 제일 뒤에 하나 있다. 뭐야 얘는? 공룡이네. 레트라. 탕구리 귀여워. 마이너스 20이네? 약점이 풀이야? 피존투! 잉어킹 잡아가는데요? 피존투다, 피존투. 야, 그럼 잘 그렸다. 좋은 건가? 어, 네루미. 피존투 좋은 거예요? 네루미? 아, 특수기술 있는 거라. 탕구리 콘팡. 얘가 그거지, 그거 되는 거지. 버터풀. 어? 뒤에 또 뭐 있어? 버터풀 되는 애잖아, 콘팡. 뿔카노. 에이, 분볼 아니겠지, 설마. 텅구리. 오! 별 두 개짜리 텅구리. 대박. 우와, 아까 위에 떠있는 애 중 하나잖아. 뭐야? 케오퍼스. 질퍼기. 라이토스. 어, 이거는 누가 클레이로 만든 것 같은데? 치라미.
데우지네. 몰라요. 전 잘 모르죠. 잘 나오는지 아닌지는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알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잘 나오는 편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 원하는 게 나와서 기분이 좋을 뿐이지 내가 잘 뽑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우벳 또 나오네. 뭐지? 어? 이것도 뭐야? 이 카드는 HP 40에 무타입의 기본 포켓몬으로서 필드 내에 보낼 수 있다. 어? 얘는 뭐 누구의 R인 것 같은데? 어? 제일 뒤에 또 뭐 있다. 치갈기. 이름이 좀 별론데? 치갈기가 뭐야? 쥐치인가 쥐치? 쥐치 같은데요 생긴 거? 잠만보? 아 메타몽이야. 개귀여워. 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좋은 카드는 아니든 마음에 든다. 메타몽 좋아하거든. 메타몽 개귀엽네. 좋아요 메타몽. 우라파더. 여긴 아무것도 없고. 어? 독수. 자신의 배틀필드에 질뻑이 또도가스를 패로 되돌린다. 독포켓몬 트레이너인가 보네. 골뱃. 어? 마인맨이다. 오랜만인데? 딱충이. 지라소몬 아까 나왔고요. 골독도 되게 많이 나오네. 오지. 아 이것도 없고 빠르게. 어? 고호스트다. 아웃팩제. 어 제일 끝에 뭐 있네요. 드레디어, 레트라, 끝대문호. 어 이거 또 나왔네.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다. 아 메타몽 또 나왔네. 마지막 또가스. 아 없다. 또가스. 또르박지. 도파리. 우주라 도파리. 아 없네. 이 판에 큰 수학은 피존투 정도이려나? 탕구리 아, 통구리 피존투? 그 정도이려나? 메타몽은 귀여우니까 메타몽은 귀여우니까 됐어. 피존투 나왔으면 됐어. 자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중독이 되신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을 해봅시다. 이제 싸움을 좀 해봅시다. 싸움을. 자 덱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피카츄 두 장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새로 만들기. 편성하기. 자동. 자동이 낫겠지? 아, 두 장 있어야 돼요? 일단 번개로 하나 만들어보자. 번개 자동. 찌리리공. 라이츄에다가 레어 코일의 분볼. 야, 이거 자동 한 번 더 할 수 있나? 자동. 어? 내 피카츄가 여기로 안 들어가네? 잠깐 해제. 아, 자동에? 하나씩만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불꽃을 먼저 해보자. 아, 두 장이 아니라서. 가디, 아, 이렇게 두 장씩 있어야 되는구나. 포니타. 날생마. 아이고. 아, 여기는 이게 되네. 윈디가 완성이 되네. 가디가 있으니까. 날생마까지도 되고. 이거 일단 두고. 풀 한번 만들어볼까? 풀은 근데. 풀도. 아, 풀은. 아. 물 한번 보자. 꼬부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거부광이 안 되겠는데? 아, 아 되네?
아 꼬부기 어니부기 거부광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되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럼 피카츄를 한 번 더 뽑아야 되는 거네. 내가 전기 쓰려면 그쵸. 아 너무 많이 쓰는데. 근데 이런 건 이제 또 섞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멘탈덱은 횟수가 정해져 있고 일단 피카츄 한번 해볼까? 이걸로? 찌리리공 두개 즐뮤마 저리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잠깐만 덱을 혼자서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테마덱 레시피 주파 썬더?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라이츄는 되네. 전기 갖다 쏟아. 아까 그거밖에 안 나오겠다. 근데 이런 식이면은 그냥 이대로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이길 순 있지 않을까? 일단 해볼까? 근데 사실 이거 빌리는 거 별로던데. 일단 피카츄 나가라. 어허. 식스테일이다. 라이츄. 이거 뭐야? 포켓몬을 랜덤으로 한 장 패로 가져온다. 일단 하나 가져와봐. 꼬렛. 벌써 진화를 하긴 좀 그런가? 20, 20. 귀엽다. 아, 죄송. 공격! 쪼기. 어, 덱 두 장. 이거 한번 써. 어? 카드 부자가 돼야지. 아, 안 돼. 한 번밖에 못 쓰는구나. 이거 하고 그럼 한 번 더 옮겨. 이 다음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꼬레 두 개에다가 올려봤자 얘네들밖에 안 되잖아. 진화시킬 수 있으면 바로 진화시키는 게 맞는 건가? 이대로 진화시켜도 되나? 이렇게 하고 안 해도 돼. 다음에 써도 돼. 쉽네요. 쉬워. 우후후후. 이거 한 다음에 십자 십 하고. 오 푸크린이다.
박사님 거 한번 더 써봐. 럭키 푸린. 럭키도 괜찮은데? 공격 못하고 끝내야 되겠네. 이게 그 도트딜 맞는 그런 거구나. 세 번이나 기회를 줘야 되겠네 이러면. 진화시킬 수 있을 때 진화시켜야지. 나머진 안 되는 건가? 자신의 배틀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 이건 됐고. 얘로 그냥 버텨야겠는데? 강한 대신 이렇게 계속 맞는 게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되겠네. 파울이 이렇게 하고 가라 이 녀석. 끝났다. 쉽구만 쉬워. 아 초급이면 초급을 지는 사람이 있어? 에이 어떻게 이걸 저 초급은 질 수가 없는데? 초급을 지는 사람이 어딨어? 어니부기 덱. 새로운 게 나왔네. 두 번째는 뭐지? 기본 포켓몬 네 마리를 낸다. 아, 물 타입으로.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추천. 물 타입으로 포켓몬을 한 번 기절시킨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으려나? 일단 해보자. 퀘스트 깨는 맛이지 이런 건. 지면 또 하면 되지. 거북왕 있으니까 꼬부기 가자. 가자 꼬부기 출격. 우리가 약점이 더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싸워야 돼. 20. 오 뭐야 프리저. 뭐야 얘. 일단 그냥 처음부터. 아 아니야 잠깐만. 어니부기 두 개짜리야? 그러면 아니 왜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이 없다고 나오냐? 꼬부기가 진화하는 거 아니었어? 일단 꼬레 내보내고. 이렇게 하나씩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직 안 되니까 다음 턴. 오 뭐야 해삼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어니부기 진화하고 20 깎이는데 지금 공격이 안 되잖아. 아 그냥 공격을 한 번 하고 진화하는 게 나았으려나? 진화 바로 하지 말걸 그랬다. 에이 진화 바로 하지 말걸 그랬나? 아니야 괜찮겠다.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지 이러면? 하나만 더 가져와 볼까? 오 라프라스다. 진화할 수 있을 때 진화를 미리 시켜놓는 게 좋은 건가요? 유지할 수 있는다는 조건하에? 진화는 무조건 시켜놓는 게 좋은 건가? 기술 별에 따라서 사실 3개짜리, 2개짜리 2개 40 40은 똑같고. 아니다 이거 하고
60. 어. 3개 하고 거붕아 올리고 2포인트를 가져간다. 하이드로 바죽. 잠깐만. 파도타기만 써도 되잖아. 파도타기. 우슝. 아 이러면 에너지가 아예 없어지나? 아니네. 그대로 있네. 10짜리. 이대로 해도 되겠는데요? 어? 이슬이다. 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 써보는 거지. 3개짜리인데 굳이 하나 더 붙일 필요가 있나?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니까. 에이야! 뒷면이 나올 때까지. 어? 뭐야? 바로 뒷면인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바로.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이거 추가하는 게 맞는 건가? 빵빵 컷! 이거 뭐 다른 거 추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한 번 더 공격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쉽구만. 쉬워. 언니 뽑기. 다섯 개. 하이드로 바주카 160짜리. 부슝. 쉽네. 쉬워. 아 이렇게 하는 거. 퀘스트 달성하는 맛이 있네요. 중급 한번 가볼까? 바로 중급 한번 가봐요. 얘도 불에 약하지. 불로 한번 해볼까 중급? 리자몽 덱으로 가봅니다. 왜 아까부터 계속 후공이야? 야도뇽. 얘는 뭘로 고대는지? 코니타 가자. 콘팡. 포니타가 하나 더 나왔네. 이렇게 하고 박사님 두 장 주세요. 염뉴트 박사님 하나 더 주세요. 아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포니타가 있는데 또 포니타를 내보낼 수 있는 건가? 일단 다 안 내보내도 되겠지. 아유. 공격! 그 다음에. 어, 나시다, 나시. 나 저 녀석 싫어. 나시 싫어. 어, 파일이다. 아, 사실 리자몽 쓰고 싶으면 파일인데. 두 개짜리 정도는 해도 되겠지. 박사님 뽑아주세요. 제발 날생마. 아예 날생마
알색마 주시라고요. 알색마 주시라고요. 파일 나왔으니까 리자몽 나오면은 딱인데. 아 근데 자리를 비워 하나 정도는 비워놔야 되는. 뭐야 얘는 안면 바로 나오고 나는. 아니 이게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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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폰 안돼 내 포니타. 아이 젠장. 아 그럼 파이리를 내보내자. 3개짜리니까 일단 하나 넣고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지? 공격 저게 한 번만 적용되는 거죠? 동전은. 오 다행이다. 씨. 아 이제 날 생마가 나오면 어떡해. 아까 나왔어야지. 아 이제 나오네. 에이 이게 이제 나와.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파일이 죽을 것 같아. 미치겠네. 잠깐만. 날생마 하나짜리야? 일단 날생마 올리자. 잠깐만 이게 다음에. 아 아니야 잠깐만. 걸 하고 난 파이리는 아끼고 싶어. 파이리 돌아와. 포니타랑 바꿔. 어? 아 이러면 없어지는 거구나. 아 이걸 먼저 아니다. 아 후퇴니까 맞구나. 이걸 쌓아놓고 써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야 좀 어렵다. 이제 중급 간다고 좀 머리 써야 되니까 좀 어렵네. 오 뒤에 막 쌓아놓는 거 봐. 얘는 하나짜리니까 계속 하나로만 공격하는 거. 오, 오케이 그럼 나 리자몽 나올 때까지 일단 얘. 하, 얘 또 죽게 생겼는데. 날생마로 올리고. 쟤 바로바로 그거 하네. 헉, 나왔다. 리자몽이 3개까지지? 그러면 일단 이거 올리고 이거 여기 올리고 이걸로 얘 일단 얘 없애. 됐다. 아하 80이야? 죽게 생겼는데? 헉! 이상해 꽃 나왔다. 얜 죽었어. 아 이거 지겠다 지겠어. 지겠다 지겠어. 한 판 남았는데 얘를 꺼내는 게 맞겠지? 근데 공격을 못하잖아. 두 턴 쉬는데. 아니야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 이거 뭐야.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 카드가 지면 어차피 지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 이건 뭐 있으나 마나긴 한데. 아니 잠깐만.
차례 끝내자. 80? 아, 80? 어, 바꾼다. 어, 뒤로 들어가는 거 보소. 100이야? 100? 어, 이러면 60한대 때리고 50짜리가 하나 더 들어오면 나 반피 되는데. 아, 일단 무대포로 밀고 나가 본다 이거. 일단 밀고 나간다. 지면 다시 하지 뭐. 오호. 50 되고. 야, 이거 치료 좀 나. 아니다. 이러면은, 아, 잠깐만. 그래도 이긴다고? 아, 일단 꺼내봐. 하나 꺼내고. 그러네. 이건 이길 수 있네. 어, 파일이 또 나오네. 동점? 아, 이겼네. 아, 내가 두 번 이겼구나. 예, 이겼다. 어, 이게 좀 더 진행되는 느낌이 좀 나네. 아까 그 초급은 뭔가 금방 끝났어. 어, 이거 AI 재밌는데? 이것도 하나 뭐야? 14번째 차례 이내로 승리하기? 턴이 14번 이상이었나 본데? 이건 내비두고 리자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리자몽으로 갑니다. 가자. 어,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재밌어. 어, 드디어 성공이다. 일단 처음은 꼬북이지. 꼬렛 하나 꺼내놓고. 바이리 꼬부기. 뭐야, 신기하게 생겼네. 어, 차례 끝내기. 뭐야, 쟤는 저런 거 계속 나와.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나도 주라, 나도 주라. 아,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주라, 다른 거. 기왕 한 거. 물대포 40. 아이고, 꼬북이 죽겠는데? 생각해보니. 아, 꼬북이 죽었어. 근데 꼬북이 하나 더 나오겠지? 젠장. 방금 70, 80. 너 나가봐. 호라파 너. 하고 일단 물어.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기는 걸로 치면은 순서가 많이 중요하겠네요. 왔다 갔다로 이긴다 치면, 오우 씨, 130짜리 뭐야 씨. 박사님, 저도 좀. 어니부기. 어, 불아파도. 하, 꼬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게 나아요? 어쨌든 한번 쓰는 게 낫잖아. 근데 지금 제가 꼬부기가 없으니까 거부강 하려면 뒤에 놓는 게 나은데, 이건 솔직히 놓을 데가 없긴 하겠죠? 보라파덕한테 줘야 되겠네. 골덕 있으니까. 보라파덕 주고. 얘는 어차피 버리는 카드야.
안 돼. 잠깐만. 버리는 카드면 죽는 거잖아. 134개짜리지. 아, 잠깐만. 꼬부기! 꼬부기 나오라고, 꼬부기. 2개짜리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후퇴시켜야 되겠는데. 세 개 차니까 라플라스. 아, 근데 130짜리라 뭘로 바꿔도 문제인데 이거. 야, 이거 진 거 같아. 처음부터 잘못했어.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이거? 30을 이길 만한 애가 없는데 이거 뭐 못하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얘 빼고는 안 되잖아. 진화를 시키고 보낼 걸 그랬네. AI한테 지다니. 20. 그러게. 졌네? 졌네? 에이. 아, 얘랑 바꿀걸. 이렇게 바꾸, 아니야. 그래도 다음 공격이니까. 어쨌든 바꾼 애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얜 버리는 카드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 너가 나가자. 어? 박사님 꼬부기 좀. 오래. 어, 꼬부기 나왔다. 꼬부기한테 하나 주고. 일단 쟤 없애고. 이제 세 번째 턴에서 버텨야 되는 건데. 여기서 머리 잘 굴려야 돼. 여기서 머리 잘 굴려야 돼. 50? 어, 몬스터블 두 개나 나오네. 일단 어니부기로 올리고 얘 그건가? 하나 뽑는 거지. 어, 하나 뽑고 프리저 하나 더 뽑아. 50이지. 거부광으로 바꾸고 후퇴를 하는 게 맞겠지? 얘를 이렇게 주고 일단 한 턴 버티고 오! 이거 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뒤로 빼버리네. 거부광으로 올린 다음에 후퇴를 하고 이거 올리고 이러면 이겼다! 이겼다! 연습이 잘 되는데? 이거 AI랑 하는 연습 잘 되네.
연습을 좀 더 하고 사람들이랑 해봐야 돼. 보통 이런 거 사람들이랑 하면 너무 고인물이라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의 컬렉션 자랑하는 거지? 와, 뭔데 이거? 와, 이거 뭐야? 이 장난감 같이 생긴 애는 뭐야?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공개 비팅을 하는 거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아, 폴리곤. 이상해 씨와 뿌사이저요? 난 유튜브에서 전기가 좋다, 전기가 초보들한테는 좋다고 봐가지고 전기가 초보들은 하기 쉽다 그러던데. 따다다단 딴따. 오, 고마워 고마워. 내 거 뽑은 사람들이 고마워해줬어. 그래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다행이네. 내 거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꽤 있나 본데? 아, 그래요? 뿌사이저가 그렇게 좋아? 웅이덱. 완성. 독수. 독수도 됐네. 이게 트레이너를 뽑으면 완성되는 것도 있구나. 와, 그러면은 난 지금 덱을 근데 쓸 게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건가? 나 지금 그나마 쓸 게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잉어킹, 갸라도스 있으니까. 거부왕. 더 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I 한 번만 더 하자. 나는 좀 익숙해진 후에 도전하겠어. 거부왕, 갸라도스. 자, 피카츄로 간다. 캬, 피카츄. 가라 피카츄. 처음에 이런 걸 내보내도 되나 모르겠다만 피카츄 가라. 건치 몬스터 볼 하나 쓰고요. 찌리리공 나오고 박사님 한번 쓰고 또 나왔으면 몬스터 볼 하나 더 쓰고. 아, 뭐야 이건. 찌리리공 내보내고 이 아니야. 아, 오케이. 콘치 보니까 콘치 먹고 싶다. 콘칩 땡기는데.
피카츄 두 개지? 이건 내비두고 이거 아 이렇게 끝내자. 콘칩 먹고 싶어요. 콘칩. 오 왕콘치 됐다. 80? 야 이거 공격이 좀 세긴 하네. 아 다행이다. 야 안면 나왔어. 큰일 날 뻔했네. 흠. 이러면 이거 하고 60 가자. 더 채우는 게 좋아요. 근데 나 이거 에라이. 아이고 저런 피카츄 안 돼. 피카츄 살려야 돼. 잠깐만. 일단 피카츄 살려야 돼. 무조건 내가 피카츄 살려야 돼. 너 잠깐 후퇴하고. 아 잠깐만. 하나 얘랑 다른 건가? 진화하는 애가 아닌가? 얘를 후퇴시키고 누구랑 바꾸지? 찌리리공이랑 바꿔볼까? 아 그냥 아 한 마리 더 있었으면 잡았다고요? 일단 얘 빼고 20짜리니까 그냥 몸통 박치기. 어쨌든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된 거죠? 이렇게 120짜리 60 한 방 컷이다. 에이. 뭐야 이건 또 이상한 오징어 나왔어. 90으로 올리고 이거 얘 주고. 아 그래요 얘는 살리는 게 맞군요. 그러면 얘가 잠깐만 얘가 지나면 얘구나. 아 이렇게 하고 얘를 공격해. 오 뭐야 얘는 이렇게 줄 수가 있네. 잠깐만. 앞에 있는 애한테 주는 게 맞겠지? 60 잠깐만 얘 공격이 몇인데? 준다고? 30인데 플러스 20이니까 아 약점이 이거구나. 돌 얘고 물 포켓몬한테 쓰면은 20이니까 꼬부기를 없앨까? 얘 물 쪽으로 가면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봐야지. 어 뭐야 이렇게 되네. 잘못 썼구만. 이런 식이 맞나 몰라. 오. 140. 이럴 거면 얘로 싸워야 되겠는데? 아, 안 되는데? 한 턴 더 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한 턴 더 줘야 되는데. 아 그냥 얘 공격할걸. 두 번 공격하면 끝인데. 아니지 30 아니구나. 얘 한 번 올려봐. 어 어려워. 갑자기 모르겠어.
어차피 죽을 거 꼬부기 없애자. 저런 애 먼저 없애는 게 좋아. 아, 뒤에 있는 애 없애도 이기는구나. 앞에 나온 애만 잡는 게 아니었구나. 아, 앞에 나온 애만 잡아야 되는 건 줄 알았네. 헐, 그러면 뒤에 있는 피카츄도 위험한데? 왜 피카츄 공격을 안 하지? 그냥 꺼내놓은 것 자체가 위험한 거네. 맞네, 이거 무작정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네. 버티를 애가 필요한다. 이런 피카츄가 위험하다. 피카츄가 위험해. 아, 얘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올리자. 피카츄가 위험하다. 내 피카츄 살려. 얘 없애면 되는 거죠. 아, 안 되는구나. 특성이 아니지, 참. 샵! 오! 마비 걸렸다, 대박. 아, 뭐야, 회복이 되네? 이거 그냥 이겼잖아? 그냥 공격하면 바로 이기네. 아, 그래? 아, 네 개 붙여, 그러면. 네 개 붙여. 이걸로 공격하면 이기겠네. 끝! 이겼다! 어. 아, 뒤집어졌어. 이겼다! 오.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네. 아, 피카츄를 이기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상한 무슨, 뭐야, 얘. 이상한 지렁이로 이겼네. 피카츄 안 죽은 것만으로도 안심입니다. 이걸로 해서 뭐야, 14번째 차례 이내로 승리?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프라스? 피카츄 해가지고 갑시다. 이게 중급이지? 라프라스 좋지. 라프라스 좋지. 아, 어, 찌리리공 가자. 찌리리공 분볼 한번 써보자. 저리 하나 올라가고. 근데 뒤에 공격되는 애가 얘인 거잖아. 한 마리에게 데미지를 준다. 얘 말고 또 다른 애가 있나? 일단 피카츄 꺼내볼게. 피카츄 좀 뒤에 꺼내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콘치네. 두 장 뽑고요. 그리고 한 장 또 뽑고요. 아이, 뭐야. 어, 얘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얘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얘 좀 쓸만했는데. 아까 뒤에 있는 애 없애서 얘 좀 쓸만했거든요. 아, 오케이, 그냥 이대로 넘어가. 어, 마구마구 뽑아가는데? 헉!
아 뭐야 바로 라플라스가 나왔.. 뭐야 오우씨 저게 두 개나 나온다고? 저렇게 바로 두 개가 나와?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피카츄 잠깐만 이거를 얘 그냥 올리고 얘 다음에 업 시키고 좀만 더 버텨보자 아니야 아니야 공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먼저 친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어 80까지 올랐다 어 한 톤 살았다 다행이다. 한 톤 살았어. 아 이제 나오네. 아이 이 자식 이제 나와 이게. 한 번은 버려야 되나? 무조건 다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모르겠네. 아 오케이 이걸로 하고 얜 버리는 카드 90 아니다 얘랑 한 바꿀걸 아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이 아 바보 지혜랑 바꾸면 되잖아 아 지혜 목도리 도마뱀이랑 바꾸면 되잖아 어? 공격이 아니네 이렇게 하고 80이잖아 그러면 얘랑 바꾼 다음에 아! 아 이거 쓸 거야 아이 에너지 소비만 하고 아이 아이템을 사용을 안 했어 에이 젠장 아 한 톤 살았어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아, 40. 피는 깎는 게 좋으니까, 그냥 얘 이거 하고. 아, 두 개짜리구나. 에이, 젠장. 왜 하나짜리로 봤지? 개소낸데? 얘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뭐야 80이지 야, 얜 버려야 되겠는데 그냥 버리자 아 손해봤어 아 바보 아 바보 아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이걸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에이 젠장 아 나 참 데미지도 얼마 못 주고 이게 무슨 아, 뭘 내보내든 지금 이제 피카츄가 나갈 때가 됐네. 피카츄를 내보낼 수밖에 없네. 분볼. 40, 80. 아, 이건 3개짜리인데. 그냥 올리고. 분볼이랑 찌리리공이랑 뭔 차이야? 아 찌리리공 다음이 분볼이구나. 어 근데 분볼도 올 아. 얘는 두 개짜리 하나짜리. 진화를 할 수 있을 때 시키는 게 좋으려나? 피카츄한테 몰빵이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콘치 죽이고 다음
별가사리 나왔다. 별가사리 20. 피카츄로만 싸워도 이기겠는데? 피카츄 5성 만들어볼까? 와! 피카츄 개쎄요. 야, 이제 이거 이길 거 없다, 야. 피카츄 이길 거 없다, 야. 졌어, 졌어. 넌 졌어. 넌 이미 졌다. 넌 진다. 이겼는데요? 100만 볼트! 갈앗! 이겼다. 아, 뭐야, 개꿀잼이네. 덱 공부는 확실히 필요하겠구만. 고급 열렸다. 고급은 많이 어려울까? 고급 한번 해볼까요? 이건 질 것 같긴 해. 마지막으로 고급 한번 하고 갑시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중급도 살짝 망설였는데. 이거 30짜리 10짜리 60인데 이거 찌리리공 나가자. 찌리리공에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 다음에 피카츄 보내. 나 일단 살짝 무서워질지도. 고급은 무서울지도. 어차피 내보내야 되긴 하네. 이거밖에 없구나? 아니야, 한번 내보내고 이 상태로 넘어가보자. 라플라스 140에 80? 여보, 오, 바로 나왔어. 오마이갓. 한 턴은 줘야 되네. 데미지는 깎고 가는 게 좋겠지? 야, 이거 때려도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40. 야, 죽었다. 찌리리공 죽었어. 찌리리공 죽었어. 줄무마 안 죽었네? 잠깐만, 일단 피카츄를 내보내고 피카츄 쌓고 이거 한 번 더 공격하고 야, 어차피 죽일 수 있는 거잖아. 빨리 죽여. 자꾸 꺼내지 말고 신경쓰이게. 죽일 수 있으면 죽여. 왜 안 죽이는데. 아, 아깝다. 이제 공격하겠다. 나는 왜 랜덤 카드 뽑는 거 안 나오냐. 이 친구가 봐주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봐주는 거지. 3개짜리 왜 공격을 안 하지? AI라서 그러는데.
그렇지, 사람이면 진작에 이거 죽였을 것 같아. 야, 두 개 가져갔다. 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 아니, 이 찌리리공이 두 개를 이겼다고? 미쳤는데? 찌리리공 효율 미쳤는데요? 찌리리공이 최고네. 뭘? 이거 이 다음 피카츄로 바꿔도 되겠다. 피카츄 가자. 에너지 붙이고 다른 애들 진화 한번 그냥 시켜볼까? 제발! 110 나이스 이겼다? 야, 이게 고급이야? 너무 쉬운데? 이게 고급이라고? AI는 역시 AI인가? 그러게, 중급보다 고급이 더 쉬운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았어도 불 정도는 해볼만한데? 잠깐만,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꺼내야 되지 않을까? 불이랑 무속성이랑 같이 섞어야 된다고요? 자동은 확실히 안 좋은가 보네. 아, 그냥 이걸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차피 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금 불 한 걸로 한번 해보자. 나 좀 궁금해서 그래. 사람이랑 하면 얼마나 크게 쳐봤는지 궁금해서. 랜덤 매치. 어? 랜덤 매치면은 완전 좋은 카드 있는 사람 걸리면 진짜 쥐어 터지겠는데? 3대 0으로 발리는 거 아니야? 나 처음이에요. 사람이란 게 처음이야. 초보자 5레벨 짜리. 어? 나랑 레벨은 똑같은데? 아니가 내가 레벨이 더 높다. 잘 부탁해요. 50이네요. 오, 윈디가 두 장 나왔네. 이거 일단 태우진에 먼저 내어보자. 보자. 이 다음에 가디 뒤로 빼야지. 뒤에서 키워야겠다. 아, 85초? 85초 주는 건가? 90초? AI랑 한다고 생각하자. 아, 이거 시간 제한 이런 건 없는 건가? 가디 올려놓고 가디 쪽에 하나 넣고 이렇게 하자. 무조건 때리는 게 안 좋을 수 있어. 20짜리야 어차피. 오케이. 얘는 버티기용으로 꺼내놓은 거라 얘는 4개짜리라서 패를 다 보여줘도 되는 건가 싶네. 일단 이거 꺼내고
근데 질 것 같은데 느낌? 나 더 뽑는 거 뭐가 나와야 이런 카드를 좀 많이 넣어둘 거야. 눈치챌 것 같다고요?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형, 아, 이거 하고 호텔을 시킨 다음에 이거 호텔 시키고 포니타를 먼저 보내자. 포니타 먼저 보내. 그리고 이거 먼저 이렇게 완성시켜도 되는 건가 싶네. 이렇게 하자.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또 공격을 하겠지? 한 대 더 때리겠지? 카드 하나 꺼내놓고 때리던지 한 대 더 치던지 하겠지? 이 이상의 카드가 없으면은 사실 이 사람 뭘 내놔도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70짜리? 40짜리? 아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어. 그래도 초가 있네요. 나 질 것 같은데? 야, 나 벌써 진 것 같은데? 잠깐만, 벌써 진 것 같아. 날색마루 올리고, 잠깐만, 날색마루 올리고, 공격을 한 번에. 박사님 꺼내고 하나 더 빼고 태우진 애가 또 나오네. 사실 뽑아봤자 의미가 없기도 한데 땅이어가지고 야 어려워. 갑자기 사람 만나니까 너무 어려워진 느낌이야.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돼요. 교체 안에 죽을까봐. 탕골이? 어? 저 친구 탕골이 있나보다. 아, 그러고 보니까 회복이 있던가? 나 회복이 있었던가? 이익 죽었어. 져버렸다. 세 판 다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센 녀석 먼저 가, 그냥. 모르겠다. 가디 또 있다. 어차피 두 개다, 이 녀석아. 이걸 하고 죽여 그냥. 됐어. 됐고 나이스. 고민한다. 탕굴이 나왔어.
충분히 뭐야 능력이? 기술 데미지를 마이너스 20. 아 그러면은 내 공격력이 100으로 줄어드는 건가? 고민한다. 우와 롱스톤 나왔어. 왜? 파이어. 가디 하나 더 있지롱. 하나 태우진에 올려볼까? 태우진에. 나 태우진에 있다. 롱스톤으로 버텨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친구 롱스톤으로 한턴 버티려고 탕구리 꺼냈나봐. 맞네. 괜찮은 거야? 너 졌는데? 친구야 너 졌어. 너 졌어. 넌 뭘 해도 지금 이길 수 없어. 나 이거 하나 더 붙이고 때리면 끝나. 나 이거 하나 더 붙이고 때리면 끝나. 끝! 이겼다. 예이! 야 윈디 뽑기를 잘했네. 와 드디어 사람을 이겼군. 경험치가 이렇게 해도 추가가 되는군요. 고마워. 고마워. 매너로 고마워 해줘야지. 어 괜찮네. 아 맞아 아까 나민이도 하고 있던데. 잘 뽑았나? 비틱이요? 아니 걔가 더 잘 뽑았을 수도 있잖아. 어, 친구 뭐야 승인 이런 거 뜨네. 날 무작위 추가한 사람들인가? 모르는 사람들 친구 건 거죠? 지금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그냥 피카츄 나왔어. 뭐야 근데 그림이 다르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그냥 피카츄 나왔는데? 그냥 그림이 다르네? 뭔가 똥카츄가 아니네? 아 이 밑에 또 다른 버전의 그런 게 있나봐. 이런 거 붙어있는 카드가 있네. 이렇게 밑에 쭉 있네. 아 하나 더 뽑고 싶다. 네, 파이리가 나와야 돼. 솔직히 말하면 리자몽 하려면 파이리가 나와야 되는데 난 파이리가 없잖아 지금. 어 한 팩 뽑을 수 있다. 한 팩 뽑아볼까요 그냥? 한 팩만 뽑아볼까? 어? 안.. 한 팩만 뽑아볼까요? 아니 10만원은 안 됐는데? 나 아직 10만원은 안 됐어. 아 최대 결제가 13만원이야? 아.. 이거 하나만 뽑아보자. 하나로 뭔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파이리 나와라. 나 이거 파이리가 필요해. 가기 전에 하나 뽑고 갑니다. 오케이 나와라 파이리 여기 있다.
모니터. 아, 아니야. 파일이니까 상관없어. 덩굴이. 3개. 아, 파일이 나오라고, 파일이. 아씨, 뭐야. 파이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왜 전기가 더 많이 나오냐고. 파이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풀포켓몬 왜 이렇게 많아? 까비. 어, 하나 더 되네. 야금야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된다. 25개니까. 하나 더 된다. 이런 건 10개짜리 뽑는데 큰 의미가 없어. 난 파일... 어, 이거 왜 뒤집어져 있냐, 이거? 난 파이리를 뽑으면 돼, 파이리. 껍질 화석. 투구. 야,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네. 이거 뭐 진화형 나오는 거야? 하나짜리로는 잘 안 나오나? 하나짜리로는 잘 안 나오는 걸까요? 마지막. 마지막이야, 이거 딱 마지막. 마지막 하나 간다. 잠깐만요. 파이리, 파이리. 오, 이거 또 뭐야? 자신의 에너지 존에서. 이게 뭐야? 포켓몬에 붙인다. 오,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애야? 멜탄? 이런 애는 처음 보는데? 멜탄. 모다피. 어, 식스테일 나왔다. 이건 나인테일 개꿀인. 어? 오, 한 팩짜리인데 이게 나온다고? 뭐야? 한 팩짜리인데 그 제일 뒤에 뭐야? 어, 이러면 나인테일. 와! 불꽃길만 걷자! 불꽃길 걸으래. 야, 날색마가 나왔네? 야, 하나짜리인데 이게 나와? 대박. 와우. 하나짜리인데 이게 나와? 그게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 근데 파이리가 필요한데? 나인테일 파이리. 나인테일 파이리 괜찮은데? 야, 이거 오늘 다 모으는 거, 다 모으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아, 진짜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 아이고. 라스트 뽑고 갑니다, 저. 진짜. 라스트로 한번 뽑고 가요. 불 포켓몬이니까. 아, 지금 파이어 나와도 괜찮고. 리자몽 좋은 거 떴으니까 부스터. 맞아, 부스터도 떠야 돼. 부스터. 나인 지금 식스테일 나왔으니까 부스터? 부스터 나오고 나인테일인가? 라프라스. 라프라스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라프라스도 나쁘지 않잖아. 그치? 이거 10개. 이거 10개 갑니다. 오케이. 간다. 라스트. 치트. 아까 나왔고요. 아, 골루그 또 나왔고. 멜탄. 멜탄 두 개. 멜탄 연속 두 개. 드레디오. 어? 꼬지보리. 아니, 그 유명한 꼬지보리. 그 유명한 꼬지보리 아니야? 키텔. 어? 우츠보트. 헐, 대박. 특성 포켓몬 나왔어. 우츠동도 있는데.
어, 이거 풀 나쁘지 않은데 풀도 좀 많아가지고 EV. 라프라스 나왔다. 오예 라프라스. 오예 라프라스 나왔다. 라프라스 나왔어요. 새로 얻었다. 내가 라프라스는 없어가지고 낫뱃. 다음 깨비참. 어 이거 또 새로 뽑은 거 나오. 그리고 찌르성게우르. 초려. 아 이거 아까 어? 아까 아 뽑았구나 얘는. 알통몬. 알통몬. 아 귀여워. 엘풍. 떼떼문. 어 깨비 드릴 줘. 나 깨비 드릴 줘. 깨비참에서 아까 저 앞에 있던 애가 들고 있던 거. 100짜리니까 좋네. 에이. 아 끄마. 오 케이시다. 얘가 그건가요? 윤겔라로 진화하는 애가 얘인가? 윤겔라 하면서. 맞지? 헉! 나인테일 나왔다. 나인테일. 아까 식스테일 나오고 이제 나인테일 나왔네. 대박. 나인테일까지 얻었어. 뿌사이저. 아까 뭐 뿌사이저 좋다며. 아 좋긴 하네. 동전 두 번을 던져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50의 데미지를 준다. 좋네. 좋긴 좋네요. 동전만 잘 던진다면. 좋긴 좋네. 또 나왔어. 아라리. 얘가 진화하면은 낫인가? 아 EV. 와 부스터 나왔다. 우와 부스터 나왔어. 좋아 좋아. 갖고 싶던 애들 잘 나오는구만. 부스터도 나왔어. 꼬르박지 멜탄. 오 리자드. 좋아 좋아. 이제 파이리만 나오면 된다. 파이리만 나오면 돼. 리자드 생각을 못했네. 어 이제 파이리만 나오면 된다.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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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리. 8백제. 어? 얜 또 처음 보네. 캔카. 오 얘도 그거네. 동전 두 번 던져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30. 오 얘도 나쁘지 않은데. 오 이것도 뭐야. 140짜리 투구푸스.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준 데미지만큼 이 포켓몬 HP를 회복. 헐 흡혈 50만큼. 얘를 잘 활용하면은 오래 버틸 수 있겠는데? 얘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보 뚜벅초. 귀여워. 소미안. 수륙챙이다. 수륙챙이. 이 다음에 얘 다음이 뭐죠? 수륙챙이 다음이 뭐야? 강챙이? 오! 상대 배틀 포켓몬을 잠듬으로 만든다. 괜찮은데? 마지막인가? 하, 진짜 파이리만 나오면 된다고, 파이리. 어, 얘도 귀엽다. 파이리! 개굴반장 나왔어. 파이리가 안 나왔네요. 까비. 리자드가 나오긴 했는데 파이리가 안 나오네. 아 파이리가 나와야지 내가 리자몽을 쓰는데. 리자몽만 먼저 뽑으면 뭐해. 파이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라플라스 뽑아서 좋다. 리자몬만 있으면 뭐하냐고. 진화를 못하는데. 아 까비까비. 다음에 한 번 더 노려보자. 일단
오늘의 가차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돼, 거꾸로. 아마 그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잠만보 대민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교환하는 데 쓰는 건가? 저 쇼핑 게이지 뭐야 저거? 엠블럼. 아, 엠블럼을 살 수 있구나. 야, 이거 그거네. 호구라는 표시네. 엠블럼 살 수 있는 거. 결제한 호구 엠블럼 사가세요. 결제 많이 했다는 표시 아니야? 아, 그럼 사줘야지. 피카츄로 하나 사줘야지. 됐다. 기껏 모았으면 사야지. 하나 더 할 수 있나? 10개짜리는 안 되겠지? 아, 오케이. 하나짜리는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짜리는 할 수 있는데. 하나짜리 딱 한 번 할 수 있는데. 아, 간장 말봅시다.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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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리. 이거다. 파오리 말고 파이리. 파이리. 파오리 말고 파이리를 주라고. 파이리를. 오, 진짜 나왔어. 헐, 대박. 와, 이게 진짜 나와? 와, 씨. 야, 찐막하길 잘했네. 됐다. 드디어 이제 리자몽 쓸 수 있다. 리자몽도 쓸 수가 있어. 대박. 불이네, 무조건. 와, 이게 찐막에 터져? 나이스. 우추동. 아, 그러네. 우추동이 없었네. 에? 나옹이가 나오네? 나옹이다. 아니, 이게 나옹이까지 나와? 뭐야? 내가 원하는 파일이랑 나옹이랑 같이 나왔네. 덱을 만들어보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섞어야 좋을까요? 일단 파이리 69 넣고 몇 개까지 들어가지? 69 넣고 가디 윈디 부스터 리자몽 어딨어? 20장. 아, 잠깐만, 아이템도 생각하고 넣어야 되니까 잠깐만 아이템 먼저 보자. 몇 개를 넣는 게 좋으려나. 아이템은 박사님에다가 개인적으로 치유약 하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랑, 야, 진짜 오늘의 최고의 수확이다, 진짜 이거. 한 3개 넣을까? 이거랑 호텔 무료 하나? 아, 몬스터볼도 괜찮던데. 아이템 2개짜리니까 그냥 박사님 넣는 게 낫겠지? 일단 이렇게 넣어보고 거꾸로 가자. 리자몽에다가
박사님 두 장 정도 할까? 이렇게 하고 몬스터를 보자. 리자몽의 어딨어? 불굴. 리자드에다가 파이리, 그 다음에 가디윈디, 포니타랑 날색마 좋은 거 어딨어? 아까 뽑은 날색마 어딨어? 날색마나랑 무속성? 무속성 좋은 애 중에 뭐가 있지? 럭키. 복사? 약점이 불의 약점에 통하지 않는 녀석. 보자.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지? 여덟 개? 상태 만드는 것도 괜찮으려나? 잠만 보 하나 넣고 아직 불은 안 나와가지고 사람은 못 쓰고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 근데 이거 저기 뭐냐 잠만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 네 개짜리라 아니야 얘는 얘를 빼고 무속성은 그래도 최소 세 개 정도만 세 개짜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루미 네루미 하나랑 나옹이? 얘는 어떻게 되지? 랜덤으로 한 장 트래쉬 버린다? 아 맞다 얘도 좋다 그랬지? 트레이너 어딨지? 얘? 얘 부러워하는 사람 있던데 아 근데 내가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게 나올까 별로 쓸모없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데 리자몽이 있는데 이걸 끼울 필요가 있을까? 아 이거 어렵다 아니야 파워리 말고 나옹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불을 좀 더 넣을까? 지금 카드 뽑는 애를 너무 많이 넣었는데 잠깐만 박사님 두 명 있으면 나옹이가 필요 없잖아. 박사님 있으면 나옹이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불 어디 있어? 불 애들을 얘네 넣자 3단 변신이긴 해도 뽑았으니까 얘랑 얘는 그냥 쓰는 애인가요? 파이어? 얘는 뭐 진화하는 애 없어? 아 얘는 그냥이네? 그럼 파이어 넣어도 되겠다 얘랑 공격력도 높은데다가 체력도 높은데 아 잠깐만 이게
개수를 생각해야 돼. 하나짜리도 좀 있어야 돼. 포니타랑 날생마밖에 없으니까 에너지도 생각하고 싸워야 돼서 무속성을 3마리? 럭키? 얘 3개짜리여가지고 하나짜리가 얼마 없는 성장하는 애들밖에 없어요. 상관없나? 아 그럴까요? 그럼 얘 럭키를 넣고 다시 봐. 아니야, 무속성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약간 카드 자랑이잖아. 뜬금없이 라플라스 하나 넣어봐. 좀 다양한 속성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 무속성이 제일 좋겠구나. 120짜리 50. 아, 얘. 얘 해볼까? 얘도 괜찮네. 100짜리인데다가 동전 두 번 던져서 30이니까. 동전 운빨이긴 해도 얘도 하나 넣어볼까? 아니. 어. 얘도 아니야. 이러고 하나 더. 하나만 더. 2개짜리 하나짜리? 2개짜리? 여기 뜬금없이 뿌사이즈 하나 끼워볼까? 뿌사이즈 하나 끼우면 재밌을 것 같아. 뜬금없는 뿌사이즈 하나. 사이죠. 운빨 덱으로 간다. 내 맘대로 덱. 오케이. 가자. 사실 잘못 만든 것 같긴 하지만 이 신규 덱 이런 걸로 해도 되긴 해. 아 재밌었네요. 아 생각보다 재밌는데. 아 나 항상 이런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뽑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나이스 했어요. 오늘의 자, 한번 좀 볼까. 내 카드 많이 뽑았어. 어 여러분들이 우아하긴 해도 어딨어. 썬더 이거 뭐 테마별로 묶어놓는 애들 없나? 아 마지막으로 리자몽 하나 보고 가. 어쩜 이게 무료로 나올 수가 있어. 어딨어 리자몽? 밑에 있나? 아 여깄다. 무료 가차로 뽑았지. 무료 가차로 뽑았지. 무료 가차로 뽑았지.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